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일단 오늘 디아블로 하러 왔습니다. 아우, 디아블로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맨날 이렇게 잘 안 나다 보니까 좀 늦게 접속하고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일단은 빠르게 일단 바로 앵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앵벌 시작하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 하면서 근데 앵벌 조금씩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아마 왜 또 게임 꺼진다 하지? 네, 일단 그래도 뭐 렉 없는 서버를 찾아서 일단 왔고요. 네, 일단 조금씩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뭐 시간이 되는 한 여러 가지 이제 던전 여기 이제 평소 이제 돌던 그 앵벌 코스 어느 정도 좀 돌면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볼게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피트가 잘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피트랑 궁합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고 아프라 발키를 안 뽑았네요. 네, 일단 발키를 뽑고요. 네, 이따 갈게요. 네, 어제 분명 게임하면서 그거 모았거든요. 그 뭐냐 회불케 하려고 열쇠를 이제 3개 적어도 모으려고 이제 모았는데 어제도 좀 고통 받으면서 이렇게 모았죠. 아, 네, 고라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하고요. 근데 어제부터 해서 이제 횃불캐를 이제 지속을 해보려고 그 열쇠를 모았는데요. 오늘 시간 있을 때 틈틈이 찾아본 결과 제가 지금 너무 횃불캐를 단순하게 재미 용도로만 약간 생각을 해서 아무런 지금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제가 만일에 횃불캐를 하잖아요? 횃불캐를 하면은 가장 쉬운 그 우버몹에서도 약간 버벅이면서 진짜 약간 고통스러운 그거를 좀 많이 겪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횃불캐는 잠시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틈틈이 이렇게 모아두는 걸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라이프탭 있는 완드 정도 모으는 거는 뭐 기본이겠지만은 뭐 그거를 차치하고도 여러 가지 따로 이제 뭐 레지나 아니면은 뭐 좀 강타템 어제 샤크 스킨 우리 암호 모은 거 좀 다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라도 남겨놓을 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세팅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절대 못 죽이는 스펙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그 몹의 회복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제가 비빌 수 있는 지금 막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뚝딱이 아이템 지금 마비나 모았다 해서 그냥 뚝딱이 잡는 딱 그 상황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하고요. 근데 일단은 노가다를 좀 하면서 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이나 아니면 지금 약간 세팅의 다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좀 꾀하면서 조금 약간 되게 많이 좌절했어요. 뭐 국내 영상도 그렇고 해외 영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스펙이나 아니면 좀 템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죄송하지만 뭐 우리 저만의 약간 작은 이벤트였지만은 좀 보류하면서 조금 약간 뭐랄까 약간 좀 내실 있는 좀 준비를 좀 틈틈이 일단 해놓겠습니다. 보디플레이트 네 일단 먹어주고요. 일단은 확인을 다 하면서 이런 아이템들도 약간 놓치지 않고 옵션 확인하면서 조금 필요한 아이템이라면은 적급 아이템이라도 조금 잘 쟁겨놓고 좀 모아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좀 사전 준비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안 되면 되게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저 죽어요, 진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그냥 해요, 막 부딪혀요. 막, 그냥 뭐, 대가리 헤딩 박으면서 그냥 막 열쇠 그냥 막 다 낭비하면서 그냥 뭐, 그냥. 네, 일단은. 네, 조금씩 준비하면서. 네. 뭐,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라님 역시 뭐,
저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거 알겠지만은 저를 나쁘게 되게끔 생각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요주의 인물이에요. 보라이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보라이님 마음 좀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천천히. 하여튼 오늘 야 그래도 오늘 진짜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좀 살펴봤는데 렉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현재 전 서버에 걸쳐갖고 오전에는 그 다운이 있었죠. 서버가 아예 다운됐기도 했고 지금 접속자가 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렉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심하면서 왜냐면 괜히 렉 싸면 안 되잖아요. 렉 때문에 막 이렇게 경험치 많이 올라왔는데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는 조심히 하면서 좀 플레이 하시길 바래요. 네, 일단은 오늘은 평소대로 소소하게 그 제가 그냥 좋아하는 아니면 좀 약간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앵벌 장소 조금 돌면서 네, 천천히 아 이거 앞에 박스 깨야 돼. 깨 이거 어딨어? 빼라 이거 오케이. 네, 소소하게 돌면서 조금씩 이제 좀 파밍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다음 목표는 기본적으로 데미지 한 4000대 일단 보고 싶습니다. 뭐가 됐던 가이드가 됐던 멀티가 됐든 일단은 이제 4000대 데미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본 다음에 또 윈포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세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비나 이게 세트 모아서 지금 엄청 감사하게도 진짜 잘 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다른 세팅이 존재하고 좀 더 나은 게 있다면 진짜 윈포까지 먹을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다른 캐릭터에 저 아마 바바나 네크할 것 같은데 다른 캐릭터에 어느 정도 템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다른 캐릭터도 약간 틈틈이 키우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또 새롭게 지금 아마존만 계속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용히 이제 네, 잡으면서 천천히 아름다운 방송으로 네,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리고기 같은 맛이 안정적인 맛처럼 네, 천천히 하면서 소소하게 오늘 과연 어떤 템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일단은 쭉쭉 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액트 1 도는 거는 마비나 세트 맞춘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진짜 너무 감사할 정도로 오우 열쇠 또 나왔네요. 진짜 어제와 비교하면 너무 하다시피 열쇠가 잘 나오면 약간 기분이 그렇게 아주 좋진 않습니다. 어제 너무 열쇠 때문에라도 고생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랬고요. 일단 우리 블랙마시 쪽에서 우리 걸로 갈게요. 아이고 그 뭐냐 피트 일단 오늘의 일정은 뭐 액트1에 3군데 정도 뭐냐 블랙마시의 5층 탑 그 다음에 피트 그 다음에 그 우리 카오방 돌고 그 다음에 액트4 가서 카우생초를 돌고 액트5 그 뭐야 그 첫 번째 포탈이 있는 딱 거기 그 약간 그 유니크 몹 한번 잡고 내려오는 걸로 그래서 약간 틈틈이 이렇게 빨리 돌 수 있고 약간 잘 나올만한 약간 사육이 약간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코스로 일단 잡아보고요. 빠르게 템을 얻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면 또 나눔도 하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빨리 진행하면서 네 일단은 오늘 노가다 데이 어제 진짜 그 열쇠를 준비를 했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우리 그 뭐죠? 그 와우에서 그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되지 않았다 그 누구죠? 1,2단이었나요? 1,2단이 외치는 그 약간 멘트였나요? 그것처럼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되게 고생하시면서 진짜 그 이벤트성으로라도 아마존 화라마로 특정 캐릭터 특정 아마 세팅이 아니면 진짜 지금 아직까지도 열쇠 캐는 잡기 힘든 것 같고요. 화라마로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도전하기에는 제가 사전 준비가 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단 조금은 이렇게 지금 일단은 플레즈 마나 포션도 거의 한 창고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돌면서 그 활력 포션을 최대한 많이 좀 모아놓고
그때 아마 진짜 그냥 물약발로 그냥 버티면서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많이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길에 떨어지는 그 대량 활력 포션이죠. 그 풀 레주베이션 포션 같은 경우도 네, 끝까지 일단은 다 모아놓을게요. 그래서 캐릭터를 옮기건 뭐 조금 어떻게 뭐 이렇게 창고를 파던 진짜 약간 준비를 쪽띠 해놓고 그 다음에 라이프탭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루너드 그 뭐냐 레지 올려주고 방어력 올려주는 그 우리 루너드 있죠? 갑옷? 갑옷도 제작할 거고요. 네, 진짜 틈나는 대로 열심히 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놓은 다음에 활 아마로 그걸 잡는 거를 저도 진짜 한번 성공은 하고 싶거든요. 아니 저도 진짜 이제 캐릭터가 됐는데 진짜 그 횃불은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만들 준비 하고요. 네, 일단 오늘 소소하게 약간 라디오 같이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네, 이렇게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오 샤드 나이스. 현재 레벨은 86이고요. 이제 뭐 이렇게 경험치 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이제 87레벨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랩다를 너무 많이 해갔고요. 어제 그 뭐냐 그 열쇠 얻으러 갔다가 아 너무 고통받는 막 그 흐름들이 있어갖고 아쉽지만은 네 일단 쭉 랩업을 못했습니다. 어제는 못했고요. 아 진짜 아 너무 야 현타올 정도로 많이 누웠어요 어제는. 플레이즈베이션 좀 먹어주고요. 모아놓을게요. 일단 물약도 네 일단 그 상태에서 네 쭉쭉 잡아주면서 이런 거 먹어주고요. 아이고 안 집어지지? 오케이. 짧으니까 다음에 카우방 한번 돌겠습니다. 카우방 한번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바퀴 지금 썼다 이거 방 꺾이는 거 이제 14분 나왔다고 이제 뜨긴 하는데 네, 그 사이엔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창고가 없다.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네 카우방 가서 이제 족발 얻은 다음에 빨리 가서 이제 카우방 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겨우 어떻게든 만들게요. 아이고 혼자 네. 아이고 이거 킹 아우 또 이거 또 한참 열심히 생활하다가 들어오니까는 이것도 다 까먹었어요. 빠르게 팔 거 그냥 제외하고 네. 옮겨만 놓고 빠르게 팔고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샤드 13개 모았습니다. 일단 13개 바바리아 아 30 아 일단 그냥 볼게요. 왜냐면 그냥 캐릭터 요즘은 성장하다가 30렙 정도까지는 순식간에 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보겠습니다. 이걸 다 이제 팔고 빠르게 우리 그 족발 얻으러 가겠습니다. 어떡하죠? 족발 나오겠죠? 과연? 아니 빠르게 다 돌 수 있겠죠? 지금 10분 12분 남았습니다. 지금 약간 하이모텍이긴 하지만 네 빠르게 돌면서 네 족발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톤필드 왔고요. 빨리 포탈 위주로만 찾아서 중간 유니크 나오면 못 참고 잡겠지만 야 포탈 12분 남았다. 12분 이것도 약간 타이머텍이네요 나름. 네 과연 12분 안에 그 위트의 족발을 얻어갖고 그 안을 다 돌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아 근데 유니크 몹 있어갖고 이거는 약간 못 찾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오케이. 그러니까 유니크 몹들이 이런 거 한 번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나중에 그게 또 이제 우리 뭐랄까 그 어디야 그 횃불 얻는 데 있어갖고 이제 도움이 된다면 또 아주 괜찮겠죠? 일단은 빠르게 돌면서 아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카우방을 먼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카우방. 카우방 찾으려면 포탈이 왜 없지? 포탈 나와 포탈 나와라 포탈 아, 아이고 이거 아니다. 네, 자, 이동 이렇게 해줄게요. 빠르게 뭐 없어요. 아 뭐야 잘못 들었나? 길을 잘못 들었다. 지금 위로 왔어야 되나봐요. 지금 위래 오솔길 길에 이게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 유니크만 잡을게요. 오케이 워해머는 뭐지? 일단 가려가겠습니다. 일단 유니크 조금씩 나오네요. 일단
나오고 일단 어디 갔어? 이쪽에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넓은 개활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개활지가 아니었네요. 네, 한번 걸어보고요. 저기 가려진 부분인가요? 여기 안쪽인가요? 여기? 네, 일단 빠르게. 아이 또 아니었어. 아하. 자, 아이 저긴가봐요. 네,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오늘 약간 시작이 안 좋네요. 약간 시작이 뭔가 진행이 스무스하지 않아요. 딱 나와주고, 아, 그니까, 저기 있네. 한 10분 정도 안에, 여기 돌 수 있을지 한번, 이론 나오고요. 네, 한번 빨리, 폭발만. 대학선 바로 가로지르겠습니다. 일단 얘 한 놈만 잡고 챔피언. 나이스. 좀 뿌려주고, 위에 유니크 한 놈만 또, 이제 또, 쑥가 빼고. 빨리 누워. 오케이. 누우면 이제 안심하고 가면 돼요. 족발 먼저 먹어주고, 하고, 꽃포탈 가서 빨리 책 사고 문 열고. 지금 몸이 더 빨랐죠? 이제 말하는 것보다. 일단은 책을 사겠습니다. 일단 책 하나 사고, 네. 여기서 이제. 네. 빠르게 커버방. 10분 안에 도는 걸로 목표로. 그냥 그나마 제가 좀 데미지가 그 이후에 오른 부분이 있어갖고, 아, 그거 안 해요. 딱 콜트 함즈. 네, 외치고, 다행히 몬스터들이 모여주네요. 우리 후구들이 잡기 좋으라고 좀 모아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으면 그냥 아주 여기서 그냥 아주 집중 공격으로다가 그냥 아주 그냥 짝샹 녹여버리겠습니다, 일단. 나아지네요. 그래도 참이 오늘 나쁘진 않네요. 참이 일단 나쁘지 않고 쭉쭉 이제 속도를 빠르게 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잔챙이 몹들은 잔챙이 몹이 아니었네요. 또 네, 일단은 잡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감히 지금 여기 얼마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제가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이긴 하니까 네, 일단은 한번 돌아본 이후로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안 먹을게요. 레어 같은 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일단은 여기 다 도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얼만큼 빨리 돌 수 있는지. 우리 용병 언니는 또 언제 또 누웠네. 또 언제 또 누웠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를 지켜주는 건 발키리 두 마리인데 저 안에 오케이 나이스. 고딕 플레이트 또 나왔습니다. 저거 근데 방금 전에도 먹었죠. 안 먹겠습니다. 일단 고딕 플레이트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게 보기 때문에. 8분 남았습니다. 8분 지금 방다치기 8분 남았는데 8분 안에 이걸 돌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빠르게 이게 먹을 거 먹어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이동하면서 그 평상시에 나중에라도 이제 볼 수 뭐냐 그 해플캐를 진짜 하고 싶은데 해플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펙이나 좀 준비를 틈틈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진짜 언젠가는 진짜 한번 열 거예요. 오늘 제가 돌려고 했었던 말씀드렸던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에는 꼭 이제 횃불캐를 진짜 눈물의 횃불캐 평소에 열쇠도 많이 모아놓을게요. 왜냐면 실패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그 뭐냐 노가다 돌면서 딱 그 돌방 없을 때 진짜 이제 열쇠방도 한 번씩 이게 돌면서 틈틈이 한번 열쇠를 좀 고가는 한번 채워놓겠습니다. 일단 가고요. 아, 네, 유튜브 오신 분들 우리 트위치 봐주시는 빡똑똑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네, 편안한 그 앵벌 방송으로 네, 그냥 소심한 네, 평소 성격대로 소심하고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방송으로 네, 앵벌을 그냥 조금씩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86렙이고요. 이제 87렙이 멀지 않았는데 일단 눕지 않으면 제가 이제 87렙 오르겠죠. 네, 오른 상태에서 네, 저는 게임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하루 게임 열심히 하다가 한 두세 번 누워버리면은 뭐랄까 그냥 그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게 뭐 얻은 것도 없고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뭐 레벨도 그대로고 오히려 내려가 있는 경우도 많고 약간 지금 약간 플레이 타임을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네 일단은 최대한 아이템이나 우리 컬업이나 아니면은 우리 샤드 많이 주워놨거든요. 샤드 뭐냐 이게 돌릴 정도로 좋은 아이템이 좀 많이 나와서 네, 많이 좀 이렇게 빨리 업그를 잘했으면 좋겠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은 그 상태에서 그냥 카오방을 지금 방이 닫히기 전까지
한번 다 도는 게 일단은 오늘의 작은 목표랄까? 지금 네 6분 남았다고 또 경고 뜨네요 또 이놈이. 네 서버 6분 남았습니다. 다치기 전에 6분 남았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감안하면서 네 그렇게 달리도록 할 거고요. 더블 보고 저거 안 먹을게요. 저거 뭔지 알아요. 저 몇 번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저거는 쓸모가 없다고는 할까? 뭐 예 굳이 확인 안 하도록 할게요. 예 빨리 이동. 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잔뼈가 굵었다고 약간 핸들을 약간 무성의하게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제가 쓰지 않는 좋은 템들 나오면 우리 필요하신 시청자분들 계시면 틈틈이 계속 나눔하면서 갈 테니까는 오소케 프레일? 잠깐만요. 본실드! 본실드 이거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냐? 왜 먹어야 하냐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지? 네. 저 먹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게 없어요. 실드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 어떻게 얻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옮겨야 돼? 잠깐만요. 확인하고 버릴게요. 에? 됐고 이건 버리겠습니다. 일단 본실드 먹겠습니다. 이거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하고 그냥 몰라 일단 껴놔. 네 아이리스. 아 아이리스네요. 아 네 저 수압용 무기는 한번 얻었긴 했는데 그 나머지 실드를 마땅히 뭐 어떻게 차야 되나 모르겠어서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이 닫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확인은 나중에 하더라도 아 잠깐만 이거 불안하게 왜 멈춰있니 친구들아 좀 무섭다 야. 네 일단은 네 두려움을 극복한 후에 네 이렇게 확실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르 나왔습니까? 브라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베르르 주신다고요? 저 아이고 브라이님 아 고라이님 저도 풀로 나왔어요. 풀룬 지금 뭐야 저도 득템 저도 풀룬 나왔습니다. 아 대박 나름 네 베르르 빨리 갖고 오시고요. 예 갖다 주세요. 시청료 한번 내셔야죠. 4분 남았네. 네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잡소리 안 하고요. 네, 일단 빨리 잡아야 돼요. 오 카오스 생초로 나왔어요. 아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진짜 대박. 운이 좋으시네요. 잘 나오시네요. 그래도 오케이 나쁘지 않아. 오케이. 아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런 거. 베루룬이나 뭐죠? 베루룬, 뭐 백수룬, 이스투룬 뭐 그런 거 아직은 못 먹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 템이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진짜 이 마비나센 맞춘 것도 약간 기적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안 계셨으면 저는 아직까지 진짜 그 무슨 조화활 아니면 무슨 레어활 막 그런 거 이제 막 쓰면서 와 이것도 너무 세네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죽을 뻔했지만은 죽지 않고요. 멘트가 아무리 치지만 네 카오킹 오 방심할 뻔했어요. 네 일단 아무것도 안 주네요 카오킹. 네 아 경험치는 좋습니다. 카오킹이 아무것도 안 준 건 아니네요. 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네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아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계속 목이 안 좋죠. 제가 방송할 때마다 목이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슨 약간 학원 강사분도 아니고 진짜 목을 너무 했었어요 하루에. 네 일단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하다 보면 내가 흥분해갖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안해 주시고요. 목소리 점점 듣기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거 감안하시고요. 네 일단은 빠르게 우리 흑우들 잡으면서 네 쭉쭉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나와라. 잠깐만 삼소켓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 뭐 나중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저걸 안 먹을게요. 왜냐면 저 완드를 지금 제가 뭐 바로 네크로 키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쓸지 몰라갖고 일단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저기만 쓰면 돼요. 거의 약간 4분의 3 정도 도는 것 같거든요. 일단 4분의 1 남았는데 잠시만요. 지금 메시지 1분 남았다고? 네 빨리 뛰어가서 선물 하겠습니다. 네 아까우니까 방 한번 열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잡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자 발길 여기 왔어. 작년에 왔던 발길이. 네 잡아주고요. 네 1분 남았으니까 뭐 좋은 거 떨어뜨리지 마라. 못 죽는다. 주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썩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 다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잡다가 잡는 와중에 근데 일단은 아씨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네 저
아, 매찬 맞추셨어요? 아, 매찬 맞추, 아, 그러시고 나왔구나. 아우, 축하드려요. 진짜 매찬이. 오! 오! 하트 방송.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네, 감사하고요. 네, 띄워주시니까 제가 뭐 몸도 바를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럼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방 아마 닫히니까 그 제가 마비나 그 하나하나의 약간 그 역사랄까 그거를 약간 네,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마비나 세트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비어올데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요. 오늘도 저도 방송 좀 늦게 켜왔고요. 지금 메시지가 지금 방이 닫힐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카운 지금 돌고 있는 상태에서요. 네, 그러는 와중에 아, 네, 거의 다 돌았네요. 아마 이게 마지막 무리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네, 잘 잡았습니다. 네, 다음방 맹구리님, 구리구리 맹구리구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방 시작할 때 제가 가진 그 마비나셋 그 기본적인 설명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노가다방 시작하고 오늘의 그냥 소소한 대화, 아니면 오늘의 앵벌, 그 다음에 오늘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지 기다리면서. 자, 방이 터지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갑니다. 네, 일단 나갔고요. 네, 다음 방 바로 빨리 잡겠습니다. 있다고요? 2번 있다고? 왜 있지? 네, 3번. 네. 네, 아닙니다. 왜또 있다고요? 그러면 배수로 가겠습니다. 1번. 네, 1번 왔고요. 네, 지금 제가 가진 아이템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은 그 마비나 활이고요. 이거는 저희 시청자분한테 얻었어요. 이게 제가 마비나 활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득을 했거든요. 아, 이것도 맞다. 고라니님이 주셨어요. 우리 내가 고라니님이 이게 오다 주셨다고 그러고 떨구고 가셔갖고 이거 하나 얻었고요. 나머지 3개 머리 뭐냐 허리 손은 제가 얻었고요. 일단 요 활이 없는 상태에서 4셋을 맞췄는데 저를 어여삐 여기신 그 시청자분이 계셔갖고 저도 죄송한 마음에 그 가벼이 룬 하나 정도만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룬으로 보답을 드렸는데 컬업까지 되고요. 소켓이 원소켓 뚫려 있어갖고 너무 좋은데 지금 마비나셋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세트가 진짜 좋은 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밑에 초록색 글씨에 스킬이 더 붙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 템마다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이보우 스킬 그다음에 뭐 챈스 노바 그다음에 이제 애드 데미지 같은 게 붙는데 머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초록색 데미지들이 여러 가지 스킬들이나 보너스 약간 그 비네핏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되게 가중치가 많이 붙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올레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나 그 부가적으로 달린 그런 그 공통 효과 말고 부가적으로 달린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세트를 충분히 모으셔서 충분히 세트 템으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아마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세트 템을 추천드리고요. 아마 뭐 나중에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아이템 전체적으로 세팅하는 이거 스태미나네? 데미지인 줄 알았네요. 네. 이거 나 조금 비싼데. 아예 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세팅함에 있어서 이제 너무 아주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세트템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 액트별로 이제 노가다는 제가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가능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세트템 위주로 많이 모으시고 만일에 거래할 수 있으시면 거래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눈 아팠네. 네, 잠시만 요거만 넣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목걸이는 이거는 제가 먹었어요. 그 방송을 안킨 상태에서 먹긴 했는데 하이로드 아뮬렛은 이건 제가 득템을 했고요. 네, 이거 정말 보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좋아? 그냥 괜찮나 보다 그냥 했는데 엄청 좋은 거더라고요. 일단 그거 먹었고요. 그다음에 반지는 레이븐 프로스테링을 우리 같이 보고 계시는 비어올데이님이 나눔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얻었던 거를 다른 교체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반지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어서 이거 쓰고 있고요. 네, 이 나머지는 그다음에 이제 돈 제가 얻었을 거예요. 제가 득을 한 거예요. 이 상태로 얻었고 그다음에 장화. 장화가 명품입니다, 저는. 장화 레지 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잘 붙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지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멀티는 지금 2861 나옵니다. 맵댐.
그 상태로 나오고요. 일단은 뭐 아주 뭐 도는 데는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돌고 있고요. 죽는 것도 현격하게 이제 아주 안 죽어요. 거의 안 죽고 특별하게 막좀 이상한 몸 만나거나 막 그런 상태에서만 좀 눕는 편이지. 지금은 이제 레지스트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뭐 저도 말씀드리면 재밌죠, 뭐. 네, 그아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진짜 템이나 세팅이 너무 지금 나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어제까지도 횃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 마비나 있는 사람이야. 나 마비나 있어. 막 그래갖고 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오늘도 좀 시간 날때 정보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봤는데 활아마가 이제 바로 덤비기에는 와 제가 준비를 너무 안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랄까 좀 라이프탭이나 아니면 그 저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레지를 좀더 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뭐냐 그 뭐죠? 그 데들리 스트라이크 강화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약간 상처 악화나 막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 나왔네요. 막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거를 너무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나이 정도 템 모았으니까 이제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돌룬 나왔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반성하면서 네 그냥 지금은 와 그렇게 약간 흥분하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유난 떨 때가 아니다. 지금 오히려 더 차분하게 좀 앵벌을 좀만 더 하고 지금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 들어갖고 오늘은 그냥 소소하게 앵벌하면서 네 안전하게 네 쭉쭉 잡아가면서 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컬업이라도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좋은 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네네네 못 구해요. 제가 보니까 못 구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그 레지 올리거나 아니면 그 방어력 높이는 그 우리 루너드 갑옷이나 아니면은 뭐 라이프탭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거나 뭐 완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약간 부가적으로 약간 바로 그냥 맨몸으로 부딪혀서 잡을 수 있는 막그 누구죠? 그 릴리진가 누구죠? 엄청 우버몹들이 생각보다 이제 강함의 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함부로 덤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네, 다시 좀 겸손한 마음으로 네, 아직 이게 조밥이구나. 아직 이게 많이 조밥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좀 네, 마음 추스르면서 네, 틈난 대로 이제 13작은 계속 해놓겠습니다. 13도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돈다고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아마 실패하고 또다시 이제 도전하고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노가다 하는 방송에서도요, 틈틈이 그 노가다 뭐냐, 그 열쇠방 한 번씩 거쳐가면서 열쇠도 틈틈이 계속 모아두면서 노가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와중에 87렙이 넘었네요. 네, 아우, 다행히 87렙 넘어갔고요. 아이고, 네, 이제 또 이제 90레벨 쪽으로 이제 향해서 이제 쭉쭉 한번 죽지 않고 레벨업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랩 정도 되니까, 이게 단순하게 아이템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죽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조금씩 노가다 하면서 네, 차분하게 조금씩 조용한 네, 심야 방송 네, 하겠습니다. 물한잔 먹고요. 네. 죽을 먹어줄게요.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하 3층 내려갔습니다. 네, 확실히. 마비나 활 쓰세요? 맹구리님? 이게 마비나가, 뭐, 저도 몰랐는데, 저도 막, 이렇게 뭐, 나중에 뭐, 실내 써야지, 막, 그러다가, 이번에, 그, 한번 썼다 되면서, 업데이트를 아마 했었죠. 그때, 이제, 실내도, 약간, 뭐랄까, 너프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총 데미지나 뭐, 여러, 그 부분에 있어 너프당하고 그래갖고, 마비나가 오히려 약간 더 뜨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상태고요. 저도 이제 여기까지 오기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약간 업어서 온 거기 때문에 제 방송이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제가 약간 뭐랄까 업혀가는 방송이라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열쇠도 안 겹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갖고 진짜 막 보석
음악을 이렇게 그 겹치는 것도 몰랐어요. 막 그런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게 막 시작했던 방송이라, 네, 우리 저를 키워주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저를 알려주셔야 되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말려주셔야 돼요. 진짜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믿고 저는 이제 달리는, 네, 그 지금 뭐냐, 프로젝트 디아2 서버 하고 있는, 예, 토비시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네,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진짜 파라마로 이거 안, 횃불 안 되는 거죠? 진짜 아무리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뭐랄까, 이게 그 이렇게 피를 달게 하거나 아니면 막 그 수준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아, 무서웠습니다. 일단 보는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앵벌장소, 네, 수도원에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 피트 갈 거고요. 피트 한번 가볼 건데 수도원에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이게 그때 좋은 어떤 게, 피트에서 내려오면은 뭐냐, 길이 오솔길로 따라오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빠르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그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 단챙이들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잡아줄게요. 또 이게 가끔 뭐 또 꿈살라면 또 이제 속쓰리죠 여기서.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좋은 거 딱 이게 딱 한번 또 선물을 딱 주게 되면은, 아, 어우, 여기 빠르네요. 여기 피트 바로 찾았습니다. 피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갔고요. 네, 자, 피트. 피트, 제가 돌아보니까 피트 2층에서 좋은 아이템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요거, 우리 뭐냐, 이 머리도 피트에서 먹었어요. 피트에서 먹었는데 나름, 뭐냐, 이거 자체가 아이템 기본 랩이 높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지금도 상위 옵션 아니에요. 거의 약간, 구데기 정도의 약간 나쁜, 뭐냐,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근데 저게 없었으면 또 이제 세트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피트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피트는 약간 필수 코스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단은 그래서 어느 정도 믿고도는 믿고 있었다규, 뭐 얘기하는 우리 피트가 되고 있고요. 네, 피트. 네. 아, 마비나 세트를 확실히 모으니까는 잘 죽진 않습니다. 진짜 확실히 잘 죽지 않고 여러가지 어느정도 플레이가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왜냐면 제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막 여기를 도는데 막 그런거죠, 막 이렇게 막 이런 몹들 잡는데 지금 이 속도로 잡는게 아니라 거의 한 한 2배 이상이 더 걸린다고 막 화살도 느려갖고 막 이게 그 쏘는 속도가 느려갖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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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쏘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러면은 방송하는 처나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진짜 어우 막 담 걸리는 거예요. 뭐 진짜 아무리 제가 뭐 말을 계속하고 오디오 안 비게 계속 이게 주저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 제 목 나가죠. 방송 시간 늘어지죠. 뭐 뭐냐, 시청 시간 대비해갖고 돈 던전이나 뭐 약간 그런 모분 많이 잡지 못했죠. 그럼 득템도 없죠. 발전도 없죠. 이거 또 렉이네요. 잠시만요. 왜 안 돼? 됐네요. 네, 그러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빠르게 갈 수 있었던 진짜 그 단계가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그 이런 것들 어차피 뭐 이렇게 크게 편집은 안 하고 유튜브에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는 실시간 방송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일하시거나 아니면 쉬실 때라도 좀 들으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셔도, 네,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일단은, 네, 피트 2층 왔고요. 우리의 꿀 던전, 네, 오늘 뭐가 나올까? 피트 한번 줘라. 피트 됐다. 방송 킨 이후에 아직 득템 아까 했었죠. 풀룬 하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숨은 쉬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은 쉬고 말하고 있고요. 근데 아유, 계속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방송이 좋은 게 저 혼자 말하면 되잖아요. 전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안 기다리고 저만 계속 말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깨우쳤습니다. 일단 아마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또 귀가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할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팅이 갔는데, 네, 그래도 계속 말하겠습니다. 네, 일단 플레즈베이션을 나중에 뭐 진짜 캐릭터로 옮겨서라도 한 인벤 정도는 진짜 까득까득 채워갖고 진짜 한번 진짜 횃불을 진짜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가진 사람도 진짜 이게 딱 뭐냐 돌 수 있구나 딱 이렇게. 아 그러세요? 아 근데 그 마비나 그 세트는 아직 다 안 모으셨나요? 맹구리님? 어느 정도 이제 뭐냐 마비나 활만 있어도 어느 정도 돌만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저도 딱 그랬어요. 저 뭐냐 마비나 활이 없을 때 그 아 노래 아 노래 아 노래는 간주가 있으니까요. 간주를 지금 간주 정 아 다 모으셨나요? 아 다 모으셨으면은 저도 돕니다. 저도 돌아요. 저도 진짜 약간 좋은 편은 아니고요. 막 진짜 뭐 이렇게 뭐 가진 거 없지만 진짜 충분히 도르셔도 될 거예요. 마음대로 도르셔도 돼요. 진짜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비나 세트가 결코 약하거나 그 이렇게 몸을 움츠려 들만한 뭐 이렇게 위축될 만한 뭐 그런 세트 아니에요. 진짜 자신감을 가지시고 진짜 도셔도 돼요. 저도 돕니다. 저도 돌아요. 진짜 저 가진 거 없거든요. 진짜 저도 플레이 타임이 어느 정도 안 나오고 좀 짧기 때문에 아이템 파밍이 뭐 이렇게 잘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이게 돌 수 있는 게 시청자분들 때문에 덕분에 진짜 그렇게 돌 수 있는 거지만. 아 그래요? 피통 안 올리셨구나. 저는 지금 피통 예 900대는 올렸습니다. 이것도 뭐냐 저희 시청자분이 조언 많이 해주셨고 아 그러면 진짜 한방 컸는다 진짜 막 죽는다 그래갖고 아 그렇나 그래갖고 그 조언 듣고 어느 정도 올리긴 했어요. 저도 약간 나중에 아 방지형님 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뭐 변하겠습니까? 네 나중에 한번 뭐냐 맹구리님도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네 한번 그 생존 틱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오히려 죽지 않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냥 속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또 싶네요. 네 일단은 이런 거는 안 쓸 것 같고요. 이런 거 빼겠습니다. 주얼 이런 거 팔아주고요. 네, 이런 거 물량 언제 들어왔니? 네, 팔아주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 약간 막 아 횃불캐요 방지형님.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횃불캐를 알아보다가 아 뭐랄까 좀 찾아보다가 되게 많이 좀 좌절을 했어요. 왜냐면 오늘은 일단 접은 상태인데요. 제가 횃불캐를 하기 전에 좀 사전 준비가 많이 좀 덜 돼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우범업들 상대할 때 이제 라이프탭 저한테 이제 데미지를 이렇게 제가 약간 피읍인 거죠. 데미지 피읍으로 돌리는 딱 그런 저주 거는 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이제 제가 레지가 아직은 황금 레지가 아니어서 이제 플레지가 아닌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거 들어볼게요. 네 플레지가 아닌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약간 너무 섣불리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활 아마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한 분 봤는데 한 분도 엄청 나름 되게 뭐냐 사전 준비를 많이 해오신 상태에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겨우 가능하신 걸로 봤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플레주베이션이나 아니면 활력 포션 그것도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일단 열쇠는 틈틈이 계속 모아놓을 거고요. 그 이제 될 수 있도록 그 루너드 갑바 작업도 좀 하나 해놓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사전 준비를 좀 해놓고 좀 수압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로 좀 된 상태에서 지금 너무 제가 어제 그냥 뭐 컨텐츠나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와 보시는 분들도 안 걸리고 이거는 너무 약간 무대뽀 같은 아 막 그래서 약간 좌절하고 일단은 차분하게 조용하게 이제 네 깝치지 않고 네 일단 노가다를 좀 더 이제 내실을 좀 다지는 네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마비나 갑바요? 갑바? 네 잠시만요. 갑바 아 득하셨어요? 비교해 보시게요. 이것도 약간 상업이에요. 되게 좋은 업이에요. 그리고 잘 붙었어요. 저는 지금 뭐 갑바는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고라님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카바 왔고요. 액트1은 요렇게 세 군데 정도 우리 그 블랙마시 5층 탑 그 다음에 피트 그 다음에 카우방 돌 거고요. 액트2 이제 열쇠방 한번 들를 거고요.
액트3는 한번 거기 갈까요? 거기 뭐야? 어디야? 아 달려붙었어. 아 걸음을 직접 또 하셨어요 그거를 또? 아이고야 아깝다. 네. 네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액트별로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들을만한 진짜 만만하고 약간 필요한 부분에 이제 조금씩 돌면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다 코스는요 좀 이렇게 약간 뭐냐 중복되거나 한 군데만 계속 돌지 않고 여러 가지로 돌면서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달려붙은 건 좀 아깝다. 속에 붙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 진짜 그러면 진짜 약간 우리 뭐야 아까 뭐냐 구리구리님도 뭐냐 맹구리님도 그 혹시 데미지 얼마나 나오세요? 그 만일에 그 데미지 몰빵이시면 데미지는 진짜 잘 나오시겠네요. 얼마나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목표는 한 4000대까지 올리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이제 저도 컬업해서 무슨 소켓을 다시 단다거나. 네네 구리님 혹시 데미지 얼마나 나오시나요? 이거 뭐지? 프랑? 얼마나 나오세요? 얼마나? 그래도 풀셋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나오지 않나요? 마비나 한번 믿고 딱 응? 딱 이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네. 맹물 캐릭 찾아서 한번 이제 진짜 테러 가야 되나? 5800이요? 세상에. 와 그러면은 저 두 배 되는데요? 저 두 배? 방지용님도 저보다 훨씬 세세요. 저는 2800 나와요. 2800. 세상에 저도 돌아요. 저는 완전 생존형인가요? 그러면은 약간? 저는 약간 바바아마인가요? 바바아마? 약간 피 몰빵한 뭐. 야 5800이면은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박이다. 야 지금 뭐 해발의 핍니다. 제가 앞으로 뭐 발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네요. 아니 레벨업을 하든 안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레벨업을 했지만 덱스 미디하게 오른 거 보셨나요? 데미지 10 올랐습니다. 10. 네 일단 올랐고요. 네 그걸 감사하면서 네 일단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부럽네요. 아무리 피통이 작아도 그래도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약간 뭐랄까 멀리서 우리 막 그 아마존 막 그 있잖아요. 아 진짜 아 그러시구나. 이게 우리 멀리서 몸 안 보이면은 안 보여. 근데 앞에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아마존 이거 쏘고 달리고 이거 하시죠. 이거 보이면은 죽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치면 죽고 막 약간 뭔가 서버 렉이 있으면 약간 불안하고 뭐 그러시겠네요 진짜. 어떻게 항상 이제 물약에 손가 있고 약간 무슨 뭐 치면 그냥 막 바로 물약 연타하고 막 피아노 치면 되는 거죠. 피아노 1234 1234 1234 막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죠. 어떡해요 진짜. 아마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안 죽으니까 약간 제가 발키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발키리를 보호한 발키리 안 꺼내도 이건 차이가 없고 내가 그냥 몇 대 하면 쳐 맞다가 그냥 맞습니다. 구석 이렇게 확인하면서 구석 이제 막 요런데 하면서 한 번씩 싸주고. 저는 발키리가 난지 내가 발키리인지 발 누가 본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그렇죠 맞아요. 아 근데 너무 힘드셔갖고 맞습니다 진짜. 그러면 모빙이 너무 피 야 피동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아니 그래도 몰빵하시고 이젠 그 자기의 뭐랄까 결심을 꺾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몸에 맞으시니까 뭐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야 저도 한번 나중에 그거 해볼까요 진짜. 그 지금 뭐 딴 거 횃불은 뭐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맹구리님 저도 막 피통은 뭐냐 나중에 그 저 발 가루만 좀 모으면 되거든요. 나중에 발 가루 모아갖고 한번 진짜 데미지 위주에 딱 장비 탈 정도로만 딱 모은 다음에 데미지 위주로 한번 스탯을. 아 맞다 저 이거 한번 할게요. 아 안 해줬어요 이거 기껏 얻어놓고 이거를 안 하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아 지금 뭔 룬이 지금 아직 키가 죄송합니다. 이걸 키가 안 익어갖고 수업하면서 스킬 딱 그거 누르는 게 아직은 안 연습하네. 포탈 열었네요. 진짜 이게 뭐한 짓인지
일단은 딱 가면서 아직 제가 초보입니다. 초보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갖고 네 조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조언해 주셔야 되고요. 횃불 아 진짜 방지형님 그 횃불 한번 해주세요. 이거 홀트도 저 얻었어요. 홀트 외쳐봤자 2900 나옵니다. 2900. 왜냐면 홀트도 보여드릴까요? 홀트? 홀트 얻은 건데 약간 뭐랄까 뭐냐 약간 쓰시다가 누가 버린 느낌. 스킬 한번 보세요. 스킬 214예요 214. 진짜 최하 최하 최대인데 이게 뭐랄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버릴만 하죠. 버리신 분도 아마 버릴만 하니까 버리셨겠죠. 이게 좋으면 버렸겠습니까. 진짜 버릴만 하니까는 아이고 이게 굳이 이거를 써가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이게 게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현타가 오셔갖고 그냥 아마 저한테 버리신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일단 방송 진행하는 데서 나도 콜트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자랑하는 느낌으로 절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게 스킬 이게 몇 부터인지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룬값만 해도 룬이 아깝긴 하죠. 저 룬이 얼만데 저게 엄청 좋은 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저 룬 주소 보지도 못했는데 일단 콜트 안주를 일단 있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구색은 가셨습니다. 네 일단 저도 데미지 세팅 한번 해볼까요 진짜. 근데 저도 그 저는 지금 굽 피통이요. 이거 다 이거 웨싱까지 하니까 1068 나옵니다. 1068. 네 뒤에는 욕이 아니고요. 네 68이요. 68 네 나오고 있고요. 네 한국말은 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누워요. 보시면 보세요. 좀 붙어갖고 지금 발키리 뒤에 놀고 있잖아요. 그래도 붙어갖고 이게 피가 다는 건지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안 누워요. 진짜 너무 편하고요. 참 나왔다. 응, 아이템 루타러 가자. 응.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가도 아무런 지금 약간 졸릴법도 한데 근데 진짜 디아2가 진짜 명작은 명작이에요. 이게 절대 졸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지금 카우방에서 이제 누가 발키리인지 내가 발키리인지 만일에 옛날에 구운몽처럼 장자의 구운몽처럼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뭐 그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발키리가 나인지 내가 발키리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근접 캐릭이에요 저는. 일단 붙어서 덤벼도 안 누우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물론 어제 보신 분 아시죠?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액트5에서 이지랄 하다가 그 열쇠 얻으러 갔다가 거기서 10폭으로 제가 한 5번인가 누웠죠? 랩다 당했습니다. 랩다 진짜 5번 연속 누우니까는 세상에 그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진짜 나 오늘은 이따가도 이제 액트5 우리 거기 열쇠캐 나온데 이따 들려다 갈 건데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링이 지금 한쪽이 지금 약간 레지 뭐냐 레어링을 좀 잘 주셔야 되는 게 정 안 되면 저도 지금 아직까지 거래는 파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거래 파갖고 한번 사볼게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 저도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네 한번 준비 계속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살짝 렉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클릭을 해도 뭐랄까 네 이제 말 걸겠죠. 오케이 이거 짱만 정리하고 빠르게 예, 스피드 달렸네요. 스피드 달리고 피어스가 달렸네. 데미지 이거 나름 되게 좋네요. 이거 나름 중간 거쳐간다거나 뭐 여러가지로 나쁘지 않은 아이템 같습니다. 일단은 챙겨 놓을까요? 혹시 중간에 저희 우리 초보분들 계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가진 거 몇 개라도 혹시 그리고 탈라샤 머리 얻었는데 이거 뭐 주변에 쓰실 분도 없고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 이거 바로 나눔 드릴게요. 아니면은 저 방제 있으니까 바로 그냥 방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탈라샤 뚜껑 남아요 지금. 네 일단은 액트1은 노가다 코스는 일단 돌았고요. 우리 액트2 포로브데스 여기 키방인데 평소에 키방을 좀 돌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키방을 돌면서 좀 약간 키도 약간 킵을 조금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진짜 약간 드랍 되는 확률 보니까 이거 평소에 이거 하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현타 오지겨워갖고 약간 진짜 힘들게 나중에 진짜 정작 필요할 때 많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3층인가요? 네. 빨리 찾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놓게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어제 돌면서 좋은 거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캔들도. 네, 일단 이렇게 가면서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일 거예요. 아, 아니다. 아니다. 이방 아니다. 네, 일단 잡아주면서 좀 안정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액트별로 약간의 뭐랄까, 조금 약간 그 몹의 센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가야 될 맵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유난히 좀센 몹들이 좀 상성이라고나 할까? 뭐 이렇게 제가 먼 거리라 아마 근접 때는 약간 센 몹들이 나오는 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10폭이나. 10폭도 은근 헬에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좀 아픈 경우가 많아갖고 네, 조심하면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길 세우고요. 이렇게. 네. 네, 좀 멀리 보면서 네, 여기 데미지 들어가는 거 확인하면서 네, 여기 있었네. 요기 잡고 있었네. 네, 잡아줄게요. 네. 네, 정리하면서 뒤를 이제 깔끔하게. 여기서 여기가 이제 그 3층에 그 블러드 위치라고 어제 비어올드님이 찾아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진짜 검색해도 안 나오고 못 찾았었는데 제가 정보를 약간 서치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비어올드님이 이것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버 키우는 방송, 네, 다투 방송이고요. 네, 일단은 덕분에 잘 찾아서 어제 노가다에서 키잘 맞췄는데 아, 그 횃불캐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너무 진짜 조밥이었습니다. 네, 조밥이어서 네, 좀더 준비 완벽하게 해서 네, 진짜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한번 오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여기 쭉쭉 잡아주면서 요키 작업을 틈틈이 해놓겠습니다. 우리 제일 없는 키가 액트 2 키가 제일 없어요. 두 번째 키가 제일 없었고요. 오, 이 발키리가 뒤로 오니까 너무 무서워. 진짜 왜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야 이 친구들이. 네, 잡아줄게요. 아우, 네, 잘 잡았습니다. 그래도 은근 여기서 끔살하는 경우가 한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네, 그거 조심하면서 네, 쭉 한번 이어갈게요. 네, 한번 잡았네요. 여기서 이게 띵 열쇠 소리 들려야 되는데 어, 안 들리고 아직 안 잡았네요. 열쇠 소리, 열쇠 소리, 안 났어요. 열쇠 소리 안 났어. 이거 100%예요. 이거 판별법, 구분법, 열쇠 소리. 아이고 세상, 이거 봐, 이거 봐. 금색 상자도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요. 네, 일단 네, 미련 없이 액트 3 우리 한번 거기 가볼게요. 그 액트 3 제가 그때 목걸이 얻은 장소, 목걸이 얻은 장소, 목걸이 참고로 우리 하이로드, 하이로드 목걸이 얻은 장소가 어디냐면요. 네, 액트 3에 여기에요. 트라빈컬, 트라빈컬 우리 그막그센 애들 많이 막그 히드라 쏘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여기죠, 여기. 여기 앞에서 먹었어요. 우연히 딱그 방, 그때도 방송 안 켰는데, 어, 방송 끄고, 아, 야, 씨, 너무 끄긴 너무 아쉽고, 진짜 방송 다시 킬 수는 없고, 그래갖고, 한 바퀴 그냥 싹 돌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딱 나와버렸지, 뭡니까, 진짜. 그 방송 키고 딱 먹었어야 좀더 약간, 어? 어? 저 할배고민가, 아니죠? 어? 익숙, 큐드, 저거, 아니죠? 할배고민 아니죠? 저거,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히 선물 안 키겠습니다. 저 아닐 거예요. 저 에이 설마 뭐 아닐 거야. 그 그랜드파더가 그랜드파더가 뭐였죠? 뭐 무슨 검이었더라? 네 이런 거 한번 먹어줄게요. 네, 저 아닐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랜드파더 뜨나요? 아 드셔 보셨어요? 아우 저는 약간 득템당한 득템을 아직 못 해보고 있어갖고요. 네, 일단 트라빈컬 그래도 우리 그 배신하지 않고 약간 좋은 거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이동하고요. 카센 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풍요로운 예 카센. 카센 일단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랩지가 몇이니 이거? 에이, 한번 까볼게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아이, 몰라. 일단.
아, 네. 아, 저도 아마 아이템 필터 깔려 있어갖고, 만일에 확정적으로 그렇게 뜨면, 저도 아마, 그렇게 아마 이름이 뜰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안 나오네요. 활백업도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 윈포나 활백업이나 먹으면은, 제가 만일에 이거 하다가 뭐 활백업 먹으면은 바로 그냥 바바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뭘 기다립니까? 그냥 그거 하나 들고, 쌍수도 아니고, 그냥 투핸드 딱 그거 하나 들고 그냥 돌아보고 싶습니다. 약간, 상징력이지 않습니까? 약간 아마의 끝판이면은 윈포, 그 다음에 바바의 끝판이면은 활백업. 딱 먹으면은 뭐딱 끝장나면서 약간 뽀대도 살고. 활백업이 약간 까만색 검이죠, 그 외형적으로 아마. 그렇죠, 그 까만색 딱검딱 들고 있으면 저 사람 활백업인가 봐막 그러면서 막 놀랄 거 아니에요. 아, 이그론이요? 이그론 되게 좋지 않나요? 이그론도 거의 약간 마비나급 아닌가요? 비슷한 급 레벨 아닌가요? 저는 이그론 급도 못 먹었어요. 저 맨날 나와도 무슨 더블보 아니면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막 진짜 하급의 하급 아니면 무슨 약간 거쳐가는 쪼렙템 그런 것밖에 못 먹었고, 저는 아유 뭐 이거 뭐 축캔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약간 뭐 저주캔급도 아니겠지만은 저주캔급으로 한번 내려갈 만한 뭐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시청자분들이 제 멱살 잡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 이그론 처음에 2700 나오셨어. 아이고, 그러면 약간 아쉽네요. 그럼 아까운 약간 아쉬운 정도 데미지긴 하네요. 야,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좀 거쳐가는 막 그런가 봐요. 그 에테 둥그린 거 4솥. 그럼 얼마나 센 거야? 진짜? 아, 이것도 48레벨인데. 네, 옥을 보자면, 에이, 안쓸것 같아요. 에이, 팔어. 에이, 아유, 저, 이거 안 봤다. 아유, 이거 어디 갔지? 아유, 장어 안 봤네. 옵션 안 봤다. 예, 이거 절약품도 팔고, 그다음 잘 쟁여놓겠습니다. 물약도, 일단은. 아우. 그러게요. 그렇게 지연틱하게 이렇게 막 해놓으시면 진짜 얼마나 쓸까요, 진짜. 뭐, 우리도 언젠가 계속 하다 보면 또 그런 날 오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얻어서 약간 그런 아이템을 살수 있을 정도로. 네, 한번 그렇게 가야겠죠. 물었네요. 폭탄 타겠습니다. 일단은 띄우기 귀찮으니까 폭탄 하나 또 열어주겠습니다, 가는 길에. 네. 아, 근데 지금 파생도 약간 두렵진 않아요. 뭐 이렇게 진짜 약간 쉽게 가는 부분도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우후, 너무 좋다. 아, 저도 나중에는 궁극의 캐릭터는 약간 바바 진짜 하고 싶어갖고, 바바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뭐 준비는 뭐 본격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아이템을 구비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떨어지는 아이템 중에서 이모탈 셋 있잖아요. 이모탈 셋. 그거 이모탈 셋을 지금 2셋인가 먹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나머지 풀세트를 다 먹으면 바바 할 생각인데요. 일단 그때까지는 아마를 계속하면, 아마도 아마를 계속할 거예요. 네, 일단은. 일단 그거는 진짜 금수저처럼 키울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이템을 좀잘 모아놓고, 네, 아마가 앵벌을 열심히 해갖고 우리 바바를 열심히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빨리 죽어요, 진짜. 잠시만요. 버서커 X. 잠시만요, 이거 쓰시나요? 이거 누가? 버서커 X? 버서커 X 뭐였지? 아, 이도끼가 아니죠? 이도끼가 아니죠, 버서커 X가. 아, 버서커 X 쓰긴 하는데, 아, 이도끼 말고, 그, 뭐시오? 그, 도끼 중에, 공속 되게 느린 도끼 쓰신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약간 휘린드. 아, 이거 주워놔요, 이거? 아, 이거 약간 나중에 쓸만한 거예요? 에테 버서커, 이건가요? 버서커 X인가요? 좋은 거예요? 비올데이님, 이거 드릴까요? 이거, 비올데이님이 너무 제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받은 게 많아갖고. 아, 그래요? 옷 나오면 이거, 그거예요? 와! 그러면 이거 한번 이벤트로,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나 돌려보고, 뭐냐. 이따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끝나고, 바로 가서, 라라고 뭐였죠? 저 진짜 인생 역전 가나요? 그럼 저 윈포 들수 있나요? 이거 뚜고 소켓 뚫으면?
어머나. 아, 이거, 그럼 제가 이거, 뭐냐, 이거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다행이네요. 왜냐면, 아까, 뭐냐, 이거, 아니, 애태, 뭐지? 애태 버서크 소스인가? 엑스인가? 뭐, 이렇게, 긴가민가 했는데, 어, 이거 떨어졌네? 근데, 아, 알겠습니다. 라, 램, 최상급 자수정. 최상급 자수정, 아까 많이 만들어 놨어요. 퍼펙트 자수정. 알겠습니다. 라, 램. 아, 알겠습니다. 그거 이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진짜 약간 시청자분들 다 보는 앞에서 한번 옷을 기원하면서 이게 버섯, 이게 버서크 X 에테리얼 나오는 게 딱 구멍을 돌려서 옷이 나오면 뭐 이렇게 진짜, 약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네, 이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 전 뭐, 가벼운 마음이에요. 뭐, 몰라요. 잘, 뭐. 뭐가 나오던. 뭐, 일단. 뭐, 진짜 옷을 뛰면은 뭐, 지리는 거죠. 주저앉겠습니다. 네, 일단은, 앉은 채로 숨져. 뭐, 앉은 채로 숨셔. 뭐, 이런 거죠. 네. 일단, 잊지 않고 좀 먹어놔야겠네요. 아, 몰랐어요. 진짜. 네, 라렘 자수정으로, 이따가 여기, 우리 디아 잡고, 딱, 우리, 좋은 마음으로 다 깔끔하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디아 잡고 바로 돌릴게요. 한번 기대해 주세요. 나오길. 와, 이거 진짜 실제로 뜨는 거 실시간으로 보면 약간 대박이긴 하겠네요. 아, 진짜요? 이거면은 막 그거 만일에 옷은 나오면 윈포도 얻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거래를 하는 걸 모아서. 아, 초이님 안녕하세요. 아우, 우리 뭐냐 뭐냐, 비올데이님도 그렇고요. 초이님도, 뭐냐, 비올데이님도 저 마비나 활 주시려고만 했었고, 초이님도 주신다고 하셔갖고, 결국 초이님하고 이제, 진짜 약간 초이님 덕분에 또 이제 마비나 세트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좋은 거 주셔갖고요. 좀 너무너무 강하게 왔고요. 지금 바로 이어지는 다음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가다가 얻어 걸렸죠. 그냥 이거 주셨습니다. 버서커 X 하나 주워갖고요. 이거 일단 그 랄엠 눈으로 한번 돌려갖고요. 구멍 몇 개 나오나,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아 잡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네, 디아 잡고 바로 저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원래는 횃불캐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횃불캐는 제 욕심이 너무 약간 심해서 약간 너무 무모하게 덤볐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준비를 좀만 더 해서 이제 나중에는 횃불도 도전을 쭉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많이 오셔갖고 너무 반갑고요. 너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일단은 빠르게. 너무 잘 잡죠. 그래도 진짜 일단은 이 플레이주도 많이 모아놓을게요. 지금 이것도 많이 모아놔야 나중에 그 우버몹이나 아니면 횃불캐 하면서 진짜 물약 원 없이 진짜 한인벤 딱 진짜 딱 가득 채워갖고 쭉쭉 빨면서 진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말뚝샷으로 그냥 한번 잡아볼게요. 진짜 화라마로 잡아볼 거예요. 화라마로 아마 도전을 할 거고요. 틈틈이 준비를 해갖고 그날이 빨리 오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지금 틈틈이 뭐 이렇게 약간 좋은 게 조금씩 나오고 약간 좋은 기운이 조금씩 뭉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션 야, 사람은 항상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희망적으로 생각해야지, 나 안 될 거야, 난 부정적이야, 막 그러면은,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희망을 갖고, 옷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일단 물약도 5개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힐링 포션 5개? 마나 포션 5개 먹고, 약간 5로 숫자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자수정도 옆에다가 5개 놓은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네. 한번 말도 안 되지만, 네, 여러 가지로 물량도 하면서 숫자 5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진짜 뜨면 뭐 전혀 진짜 방송 끕니다. 뭐 그냥 지금 막, 왜냐면 지금 쌌거든요. 그러면. 옷은 나오면 싸니까. 네, 일단은. 제발 나오길. 네. 그래도 저게 떨어진 걸 저도 용케 봤네요. 그래도. 용케 봤어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오우, 다행이에요. 제가. 아이템 가치나 그런 걸 잘 몰라서. 아, 해독 포션도 먹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량 종류별로 5개씩. 별이 5개! 딱 그런 것처럼 5개씩 먹고, 일단은, 네, 시작하겠습니다. 미신이죠, 미신. 미신이지만, 하지만 되는 마음으로, 네. 한번 재밌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막 방제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너무 나가면 안 되는데 너무 설레발 치다가 딱 다 보시는 앞에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뭐냐 뭐냐 소켓이 하나 뜰 수도 있잖아요. 하나 소켓이 하나 뜨면은 뭐 그런 거죠 뭐 또. 아우 그래도 운 좋게 우리가 진짜 지나칠 수 있었는데 제가 주웠습니다 그거를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까 들은 게 있어갖고 네 일단은 과연 네 이렇게 많이 뭐 자주 떨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 아닙니다 방송 안 꺼고요 저는 방송 키고 소리 질러요 옛날에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말에서 이제 지금 아마 노말 이제 막 깨고 있을 때 두리를 잡다가 저 울었거든요 막 왜냐면 막 두리를 잡다가 너무 그때 한 열몇 번 연속으로 이게 죽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게 포탈 열다가도 울고 웃고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약간 막 그렇게 잡은 막 기억이 있어갖고 저는 방송 절대 끄지 않고요 다 컨텐츠로 녹여내겠습니다 일단 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디아 잡을게요 디아 잡고 빨리 이제 열리는 대로 빨리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포션 다섯 개씩 먹어주겠습니다 일단 나 리븐 데스 브라더 냐옹 예요 예 디아 껌이죠 자 껌이죠 이거 약간 쉬어가는 간식타임 네 닿지도 않아 오케이 이거 또 이거 가볼 깨줄게요 혹시 몰라 이거 몰라 무빙이 안돼 오케이 잘 봤죠 네 오고 아유 안 묻어 어후 온천이요 온천 따뜻해 그냥 아주 그냥 네 덤벼 아 벌써 반피 피 안돼 어허 이거 안 맞아 어후 무빙 진짜 잘 고르지 후후 아 그러세요 아니 피통을 좀 그러니까 저와 어느 정도 중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네 일단은 바로 컬업을 한번 돌려볼게요 M 랄 이거 랄 하나 그 다음에 아 잠깐만요 인벤 정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프 그 넣어주고 인벤 정리하고 이제 버스커 X 한번 돌리겠습니다 구멍 제발 잘 나와라 나 물약 옮겨놔야겠네요. 네, 이렇게. 아니 제가 처음에는 이거 옮기는 것도 몰라갖고, 네 일단 이거 하나, 랄 하나 빼주고, M 이게 M인가? 있네요. 네 하나 빼주고. 네 퍼펙트 자수죠. 그다음에 하나 그냥 넣고요. 아 이거 하나씩 안쪽에 되는구나 아 맞다 그냥 돌리면 되는구나 아 순서가 없는 거죠 아 맞다 아하이 뻘짓 했네요 진짜 네 일단 준비하시고요 일단 바로 거예요 이거는 팔겠습니다 이거 팔고 이것도 뭐 좋은 게 아니네요 참 이거 다 팔면 되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로 돌려볼게요 아유 뭐 기대도 안 돼요 뭐 전 뭐 기대 안 하고 있고요 뭐 그냥 뭐 죽거나 말거나 뭐 나오거나 말거나 아, 나오겠어요 아유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에이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이거 다 다섯 개 먹을 거야 넷 다섯 아주 미신으로 똘똘 뭉쳤죠 하나 둘셋넷 다섯 아니에요 기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이런 놈이에요 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괴감 들어 먹을 거야 둘셋넷 다섯 돌렸습니다 일단 버서커 X 일단 한번 구멍 한번 뚫었고요 과연 제가 여기서 디아를 접냐 마냐 기로에 서 있는데요 에이 안 봐 일단은 한번 후툴까요? 저 안 볼게요 그럼 진짜 저 고개 돌리고 훑습니다 아 이거 보여 봤어? 자 여기까지 보셨나요? 저 일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X5
우리 뭐냐 이거 뭐냐 유니크 몹 하나랑 그 우리 열쇠지기 한번 이렇게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3? 아씨 뭐 메인운이셔들? 아 나눔합니다 버서거 엑스. 아니 이거 솔직히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는 약간 사실을 한번 약간 하고 가야 돼. 뭐냐면 제가 구멍을 안 뚫고 만일에 그냥 팔았으면은 뭡니까? 이거 만일에 제가 구멍을 안 뚫고 그냥 에테리얼 버서크 X 그 자체로 팔았으면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봐, 말씀해 해보세요. 빨리. 네? 빨리.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네.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일단 온 김에 액트5는 바알까지 한번 잡을게요. 왜냐면, 캐릭터, 스탯이랑 스킬 리셋 하는 거 가루 좀 얻어야 될것 같고요. 아, 안 뚫린 거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아, 역시. 이게 사람이 마음이 겸물생심이야. 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자, 보셨죠? 삼손 박수 세번 시작. 됐습니다. 네, 일단 갈게요. 삼손 쓰시면 됩니다. 네, 아이 괜찮아요. 뭐 언젠가 또 나오겠죠. 사람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약간 변하더라도 약간 졸부처럼 돼갖고 사람 막 인성 터지고 막 그런 거막꼭 보고 싶으세요 또? 아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아. 그냥 뭐 욕심 안 부리고 뭐 그냥 돌다 보면 뭐 여기 나오겠고 그냥 뭐 솔직히 저게 뭐 얼만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도는 거예요. 네뭐 이런 늘었더라리 저런 늘었더라리 그냥 죽지 않고 레벨업만 진짜 꾸준함만 꾸준하게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저 여기 알아요. 여기 그때 맵 외운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여기가 맵이 위쪽이에요. 그 3층으로 가는 홀스 오브 페인의 위쪽으로 가면 지금 여기 뭐냐 그어 여기 맞아요 여기 3층 안 맞나? 아 아니네 이 위쪽 여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약간 뇌정지 올 뻔했는데 아 여기 아 위쪽이네요. 아 위쪽입니다. 네아 뭐냐면 여기서 이게 요저 방향에서 이게 나오면 그 여기는 약간 고정 맵이어갖고 특정 그 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위쪽일 것 같습니다. 어어어 슬슬 아픕니다. 슬슬 아파요. X5 오니까 확실히 좀 아프네요. 이것들이 아파요. 약간 두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 보스몹 잡을 때 제가 한 5번 누웠는데 그때보다 스펙이 0.1g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누울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근데 하지만 열쇠의 유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열쇠지기를 일단 잡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일단 쭉 돌아서 위쪽이니 아니 저쪽인가 보다 아닌가? 아 여기네요. 맞죠 기억했죠? 오케이. 잠시만요 이거 잡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몹 정리 한번 하고 주얼 얻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내려가서 포탈 한번 열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팁 하나 또 배웠어요 저. 팁 여기 이제 기둥 중에 아파. 기둥 중에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요 기둥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기둥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사이사이 있는데 기둥이 보통 두개 있거든요. 그한요 약간 요렇게 디귿자라고나 할까? 요렇게 디귿자에 두 개씩 있는데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쪽일 거예요. 보시면은 이쪽 보면 여기 하나만 있고 이게 없어요. 없는 부분에 여기가 보스몹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다 아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은 네 오늘도 기본 약간 꿀팁 네 우리 다토 네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꿀팁 알려드리면서 두번 했어요 또.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엑스 파이브 발안 돌겠습니다. 발그 가루는 나이트메어에서 없고요. 네, 두렵네요. 네, 일단은 네 액트5는 네 여기 열쇠지기까지만 돌 건데 네 약간 이것도 무섭네요. 2주얼 잡을까요 그냥? 네 어우 약간 무섭습니다. 네
진짜. 왜냐면 어제 악몽이 다시 떠올라요. 지금 제가 누우면 이거 랩다 당하거든요, 약간? 저 다시 86레벨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네, 조심하면서. 아니, 이 몹들이 왜 이렇게 무섭지?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하피 같은 건가요? 하피? 이거 뭐지? 이름 뭐야, 이거? 뭐냐. 이 악마의 시녀들. 그냥. 템테리스. 템프티즈. 에이. 이 뭐야,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일단. 쭉 잡아줄게요. 이 안쪽에 아마 있을 거라. 이 뭐냐, 이 보스몹이 아마 이 한 가지 또 꿀팁. 꿀팁은 아니죠. 조심하시라고. 왜냐면 이게 반경이 엄청 넓더라고요. 뭐냐면 시폭 반경이 아 거의 뭐랄까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랬던 거예요? 아 단순하게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냥 시폭이 아니네요. 저주. 아이고. 그냥 어제도 거의 이 정도 거리에서 그냥 누웠어요. 그냥 한 번에. 그리고 한 연속 한 4번 당하니까는, 아, 5번인가, 4번인가 당하니까는, 아, 진짜요? 무빙? 아, 그냥 백무빙이 그냥 짱이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요. 아, 지금도 누가 지금 자꾸 소환시키고 있어, 지금. 어, 저기 있다. 네. 백무빙 하면서. 저 발키를 깔게요. 발키를 일단 깔면서, 가이드로. 가이드로 조수고, 그 다음에 저기 발키를 하나 또 깔고, 가이드로 조수고, 아! 지금 화살 안 피했으면 누웠습니다, 지금. 아! 뭐야? 어? 헌틀렛 저거 뭐야? H! 헌틀렛 뭐야, 저거? 떨어졌어요. 아이템. 아, 어쩔 수 없이 생활, 와, 이거 득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헌틀렛. 띠링. 띠링, 이거 뭔가요, 이거? 네, 일단은 빠르게 리방 한번 하고요. 아, 푸번! 아, 맞네요. 푸번 같네요. 푸번 간다. 오케이, 나이스! 네. 아, 진짜요? 그렇게, 아. 아, 푸번은 그래도 쓰긴 쓰죠. 이게 맞네, 비어도. 잠시만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 푸번이다. 푸번인데. 아, 이거 푸번 안 쓰나요? 근데 이거 만화 캐릭터면은 만화 그래도 많이 올려주니까 좀 쓸만하지 않나요? 일단 뭐 쟁여놓겠습니다. 후원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말씀 주세요. 제가 뭐 만화 쓰는 캐릭터는 아예 안 써요. 나 팔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뭐. 네, 일단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왜냐면은 그게 약간 득템했다고 옆에 그 아이템 그 알려주는 그 드랍창이 그래도 얘기라도 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짜. 네, 열쇠지기는 좀 무서우니까 좀 나중에 돌고요. 네, 일단은 쭉쭉 이제 액트5에서 이놈 잡고 이제 카오스 생츄어리 돌고 이제 약간 내려가면서 쭉쭉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다운 약간 액트 다운 액트 앵벌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득템한 거 없죠 아직 저. 아까 그 그냥 옷을 띄웠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빤스 벗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건데 그냥 아주 안타깝게 됐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액트4 카생 한번 가겠습니다. 카생 디아 잡으러 갑니다. 제일 만만하죠 우리의 카생. 디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시간마다 한 2000마리 정도의 디아가 잡히지 않을까 뭐 싶네요. 네, 2000마리 이상이 잡히겠죠. 빠르게 도신 분 덧발이 되니까. 불쌍한 디아를 저도 잡으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출발 하면서 네 가지고요. 아 그리고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오신 김에 구독 안 하셨으면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네 그러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독 그렇다고 두 번 누르시는 분 있더라고요. 절대 구독은 두 번 누르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누르세요. 아니면 세 번. 나 홀수로 누르셔야지. 절대 짝수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구독 버튼은 홀수예요. 네, 일단 갑니다. 네, 네, 천천히 이동하면서 민망하네요. 네, 나옵니다. 우리 다 큰 성인들 앞에서 지금 홀수 짝수 얘기하고 있고 아주 그냥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네, 일단은 네, 쭉쭉 이어가면서 아니 저는 진짜 근데 방송하면 약간 막판 좀 되고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목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희한해.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계속
후방 갔으면 좀 더 약간 좀 생기가 좀 돌고. 근데 이거 생기가 도는데 이거 생기를 또 다 쓰면 내일은 또 이게 죽어 있고. 약간 근데 이거 방송은 또 방송 안 키면 게임을 못 하겠어요, 이제. 책임져,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어떻게 나 그런 몸이 돼버렸다고, 진짜. 방송 안 키면 게임을 못 하겠어. 게임을 못 즐겨, 그냥. 누가 봐줘야 돼, 나를. 진짜, 어떡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왜 이게 안 잡히냐, 얘들. 이게 안 죽어, 이 친구들. 등치 줬다고 등치 믿고 그냥 아주 까먹는데 아주 그냥. 네, 잡아줬구요. 무적아마, 나이스. 유니크몬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좋네요. 뭐, 그래도. 분명하게 쭉쭉 잡아가니까. 이거 봐, 발길이 없어요, 발길이 없어. 자, 구리구리님, 보시죠. 부럽죠? 부러우시죠? 전 발길이 안 써요. 저는, 저 혼자 살아요. 저는, 제가 몸빵해요. 이러면서. 막이래. 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플레주. 네, 먹어주고요. 클릭, 클릭. 왜 이렇게 안 되니? 오케이. 네, 이제 또 디아. 렉이야. 무서워. 죽지만 않으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네, 쭉 한번 가볼게요. 아우, 뒤에도 많네. 이거 한 바씩 맞아라, 한 바씩. 왔다 가는 게 도장은 찍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네, 맞아주고. 어, 그래, 이제, 야, 발키리, 이제, 야, 그만 놀고, 이제, 앞에 와라. 이제 와야 돼. 발키라, 그래. 그래. 일한 척 해, 이제. 너 타. 네, 만만한 갓생. 잠깐만, 조금씩 이게 렉이 있나 봐요. 지금 아주 렉이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약간 스탁이 조금씩 걸리긴 해요. 일단 조심하면서 가볼게요. 네. 오, 어느새, 근데 레벨도 솔찬이 많이 올랐네요. 그, 아까 이제 레벨업도 하고, 그 다음에 레벨업 한 이후에, 지금 현재 87레벨인데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그래도 좀 게이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일단 쭉쭉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별거 없네요. 그래도 다행히. 근데 옛날에도 요거 잡으려고 진짜, 이 나이트, 둠나이트들을, 진짜 지금보다 한 5배 속도 느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막 그렇게 못 잡았었는데 이 정도라도 잡는 게 정말 정말 다행이네요. 자, 나이스. 아, 저희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같이 이게 게임 하시면서 보시나요? 혹시? 아, 게임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회사 일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안 계실 테니까 그래도 다 그냥 게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저 도와주시려고 그냥 방송만 딱 키고 그냥 딱 할거 하고 그냥 소리 딱 줄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건가요? 궁금하긴 해요, 진짜. 아, 우리 시청자님들을 이렇게 켜놓고. 아니, 저도 뭐 진짜 방송하기 전에는 게임방송 좋아해갖고 게임방송 켜놓고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니면 핸드폰 보거나 그때는 이제 게임방송 틀어놓고 많이 있었거든요. 나 그러신 건지. 어떻게 거기 다 계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게 뭐 이렇게 계시다고 숫자로는 보이는데 제가 뭐 알 수가 없네요. 네, 다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오킹키 데스까? 아, 나 두 분 계시구나.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아, 중간에 그래도 채팅도 쳐주시고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바쁘신 와중에 진짜 뭐 몸 조심하시고요, 진짜. 그렇다고 이렇게 뭐 채팅하시고 막 그런 거 하시다가 또 이제 누우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 항상 주차는 안전하고 완벽한 곳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방경님 내일, 아, 그러시구나, 누우셨구나. 아, 사실 저는 내일 휴가랍니다. 네, 휴식의 시간을 오랜만에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래갖고 내일은 휴가 내고 내일 아마 저녁에도 방송은 아마 하긴 할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구나, 와리가리님. 아우, 되게 어지러운 닉네임을 가지셨네요, 와리가리. 네, 와리가리 너무 좋아합니다, 와리가리. 진짜, 이제 말도 정신없잖아요, 와리가리. 좋아하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렇게 반응해주시니까 더 힘이 나네요. 우리, 그러면 뭐, 침대 누워 계신 분, 우리 뭐냐, 이제 같이 게임하시면서 이게 득템 하시는 분, 계속 이게 피가 나주셔서 피하시는 분, 진짜, 와, 와타샤 킹키가스! 아, 그러시구나. 아, 바쁘게. 그래도 바쁜 와중에 그래도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참여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허스크!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순간,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조금이라도 진짜 방송 조금씩 봐주시고, 진짜 참여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래도 이게 봐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저 진짜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좀 쾌 진행, 아니면 막 답답한 거 많으셨잖아요. 막 저 진짜 막 그때 막 보석, 아니면 뭐, 룬, 아니면 뭐, 열쇠, 합치는 것도 몰라갖고 진짜 완전 젖먹일 때도 진짜 완전 진짜 아장아장 걷게끔 만드신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라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저는 나눔하려고 이렇게 막 말씀드려도 나눔할 템이 없어. 왠지 알아요. 왠지 아니면 제가 제일 지금 약간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나눔을 하고 싶어도, 아니 지금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약간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나 계셔야 될 텐데, 아니 저보다 다 상위 클래스셔. 그러니까는 제가 나눔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억울하다니까? 뉴비가 없어 여기는. 다 고였어 다 지금. 나만 뉴비야 진짜. 진짜 난 조금 약간 억울해요 진짜 약간. 물론 그래서 저를 키워주시고 아껴주시고 약간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아니 저도 이게 나눔할 기회가 없네요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진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열악하지만, 아 열악하지 않죠. 너무 안정적이지만, 네 재밌게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가면서 어느새 노가리 까다 보면은 이 뭐냐 이 섹션들이 다 깨져 있어요. 일주일 되셨어요? 진짜 얼마 안 되시긴 했다. 근데 저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지식도 없어갖고 막 되게 어려워하다가, 근데 디아는 하고 싶고, 야 뭐 진짜 킹김의 현황이지만 뭐 진짜 마침 저것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얼마 안 돼갖고 뭐 마침 잘 됐다. 뭐 이것도 되게 재밌고 아니 열심히 해보자. 그래갖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틈나는 대로 저도 나름 약간 시간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 안 자고 계속 돌리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진짜 너무너무 진짜 게임할 수 있는 상황도 너무 좋고요. 여기 일단 안쪽 잡아주고, 위험했어요. 네 잡아주고, 발키리 대신 내가 몸빵하는, 네 오케이 따뜻호 반성. 네 아 맞다, 면제 그거 맞아, 면제예요. 맞아, 저도 면제 얻으러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그러게요, 어떡해요 진짜. 근데 아마 레벨 다운을 많이 당하시면은 자연적으로 올리시지 않을까. 근데 그게 또 이제 익숙해지시고 지금 데미지가 워낙 좋으시니까 맹구님도 진짜 그러니까 걱정 없이 아마 하실 수도 있고, 아마 컨트롤은 일주일 아마 되셨어도 진짜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손이 바쁘고 약간 피곤해서 그렇지 진짜 컨트롤이나 그런 거 하시는 거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뭐 저야 기껏 해봤자 이거 지금 디아 능력이나 좀 하고 이렇게 발키리나 좀 뽑고 백샷이랄 것도 없는 이거 봐. 그냥 붉기 나오면 그냥 느릿느릿하게 그냥 움직이면서 그냥 세워라 가이드만 날리고, 아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아우 너무 좋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후후 안 닿지 야 그러지 디아라 우르르르르르. 네, 디아 돌리면서 하는 말 너무 좋구요. 네, 그냥 불길 너무 쉽게 피하구요. 그냥 자기가 맞으러 오죠, 이렇게. 고맙게. 아이템 루팅하라고 이렇게 주는데, 아이고, 일단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액트 3 바로 가겠습니다. 액트 3, 우리 바쁘게 돌 거예요. 트라빙컬. 일단 빠르게. 여기는 바로 정문이라 엄청 빨리 돌아도 돼요. 네, 일단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 쭉쭉쭉쭉 조심 잠깐 무슨 빡소리 나는 게 뭐였지 뭐 떨어졌나? 네 일단 그냥 팡팡팡팡 쏘면서 일단 여기 앞에 있을 거예요 왠지. 네 이렇게 먹어놨기 때문에 나이스 하면서 그냥 야 그래 하나만 줘라. 야 오늘 뭐 방송 끄기 전까지 뭐 좋은 거 하나 뭐 줘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아? 응 발키리 뽑아줄까? 그렇지 그래, 발키리 여기 앞에 놨으니까는 여기 다 모이렴. 그래 빨리 와 어서와서 쳐맞으렴. 그래 같이 모여있자 뭉치면 죽고 이제 흩어지면서 하는건데 너네는 죽었어. 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오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떨어졌구요. 네 일단은 후후 뭐 없네요. 네, 일단은 네 쭉쭉. 어우 트라빙클도 은근 괜찮다. 나중에 또 뭐 트라빙클만 한번 또 날잡아서 또 많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뭔가 막 뭐 잘 떨어지네요 여기가. 발키리 또 눕기 전에 렉 있습니다. 렉 있어요. 네 일단 렉 조심하면서 쭉 알려주고요.
언제 넣는 거니? 몇 마리가 있는 거니 도대체? 아유, 뒤에서 또 안 맞고 있었네 또 이놈들. 네, 혼내주마. 네, 쭉 죽어 임마. 자, 자 유니콘 몹은 다 잡았습니다. 일단 이거 눈 아까우니까 먹어줄게요. 골드 조금 먹어줄게요. 네,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엑스스트링은 요정도. 그 다음에 듀투 우리 히잡이, 히잡이 블러드 위치 잡으러 갑니다. 블러드 위치 잡으러. 네, 조금씩 이렇게 제 소환하는 애부터 먼저 잡아주고요. 아유, 아까 옷옷이 아이 계속 눈에 밟히네. 그 옷옷 딱 떴으면 은 아 진짜 쏴리 지르고 진짜 이게 지금 약간 주배를 들어라 그러면서 막 놀고 있을텐데 그쵸? 네, 일단 듀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우, 레즈베이션 잘 떨어지고요. 아주 감사하고. 네, 오우, 또 떨어지네요. 네, 빠르게 이동할게요. 네, 우리는 이제 다른 층 가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어이구, 또 막힌 길로 왔네요. 일단 막힌 길로 왔으니까 다 잡아주겠습니다. 너희의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그렇지. 해골들, 해골들. 그렇지. 물 먹고, 물 한 잔 먹고. 아우, 물 먹어도 안 죽어. 물 먹어도 안 죽어.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스무스, 스무스. 네. 네, 빠르게 3층 찾아서 가겠습니다. 나름 몹들이 많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뭐 진행상에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득템이 부족한 부분도 아니어갖고요. 어! 어! 아!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거 맞죠, 이거? 떠른! 떠른! 이거 29번 뭐야, 이거? 이거 나왔어, 이거? 이거 뭐야? 와! 야! 아, 쏘리 질러! 아, 잠시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떠른, 떠른. 어, KJN님. 어, 김, 어, 민지킴?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오우. 아, 득템했습니다. 득템. 썰은. 오, 나이스, 나이스. 야, 대박. 대박 났습니다. 대박. 와. 야,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은 번호가 뒤로 가면 갈수록 좋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인생 요청이에요? 아, 그래요? 아, 롤은보다 더 좋은 거야. 에롤은? 에롤은? 저 롤은 그거 되게 먹고 싶어 했는데. 와우! 와우, 알겠습니다. 잘 챙겨두겠습니다. 아, 이게, 아, 썰은, 아, 썰은이 아니라 수르른이에요, 수르른. 와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르른, 수르른. 수르스르스르스르스. 나이스, 나이스. 좀 좋습니다. 나이스. 짱. 어, 이거 방음 처리가 안 돼갖고 집이 큰일 났네. 이게 시끄럽겠다고 하니까. 아, 그게 뭐예요? 그 등급인가요? 1.5? 1.75? 그게 약간 등급인 거야? 등급이에요?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확률이에요, 확률? 그게? 1.75%이지? 반스는 질러! 반스 질러! 소리는 버덕! 이런 소리 버덕구요, 네. 후, 야, 이런 것도 뜨네. 신기하네요. 아니 저는 진짜 약간 흙수저의 삶이랄까? 약간 계속 그냥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어, 저거 룬이 뭐지? 어, 룬 저거 어디다 쓰는 거야? 뭐 내가 저런 룬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아 막 이렇게 했는데. 와, 오늘 대박이네요. 맞네요. 하이룸, 아 하이룸 프라이스가 또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천천히 뭐 채팅 안 하셔도 돼요. 네, 어, 주지 마시고요. 진짜 좀 편하니. 근데 진짜 아까 고라님도 아까 득템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저까지 그래도, 어, 득템 좋은 거 많이 했네요. 다행이네요, 진짜. 왜냐면 저도 그건, 아, 그거는 알아요. 이렇게 옆에 그 적어놓고 있는 메모장에도, 롤은 같은 경우는 저 인내갑바 만들려고. 아, 나,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저 뭐 옷옷 그런 뭐 기분 안 나쁘고요, 하나도. 네, 그랬대요, 진짜로. 네. 아니, 좀, 사실 몰라서, 그게. 뭘 알아야 뭐 좋아하고 싫어할 게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잘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네,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득템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야, 그래도 오늘 보람차네요. 뭔가
약간 뭔가 횃불을 약간 거기서 좌절 한번 먹고 이젠 약간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다. 비올데이님 때문이다. 왜냐면 비올데이님 덕분에 우리가 그 뭐냐 블러드 위치 위치를 알았잖아요. 블러드 위치의 위치 나이스 라임 아닙니까? 뭐 근데 진짜 그 위치를 알았는데 그 덕분에 또 여기 먹으러 왔다가 열쇠 작업하러 왔다가 그거 또 먹었어요. 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올데이님 진짜 덕분에 와 진짜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물질적인 도움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 아까 그냥 무슨 눈이야? 그랬는데 그냥 처음 본 눈이어서 그냥 아니에요 덕분이에요. 진짜 잠시만 그 와중에 또 열쇠 안 나왔습니다. 일단 이트 열쇠 안 나왔고요. 일단은 참 약간 너무한 거 같기도 하고요. 일단 열쇠는 또 안 나왔습니다. 저기가 열쇠 나오는 방이에요. 참고로 어디냐면요 홀스 오브 더 데드 약간 그 2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블러드 위치라는 마녀를 잡으면 또 우리가 원하는 그 횃불캐 중에 잘 안 나오는 그 소환술사랑 같은 열쇠를 이 친구가 여기서 일단 드랍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블랙마시 가서 우리 5층 우리 항상 보는 우리 또 이제 룬 부자 한번 우리 언니 한번 털러 갈게요. 네, 가겠습니다. 쭉쭉 샤일룬 나이스. 고맙게 이것도 나와주네.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거 보석도 많이 먹어놔요. 요즘은 먹어놔야 나중에 참을 그냥 아주 끝까지 나올 때까지 한번 돌려볼 거예요. 진짜 나중에는 진짜 진짜 한번 참 돌리는 것도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보석을 한 50개 정도 하면 50개는 좀 부족하죠. 한 진짜 나중에 한번 징하게 한번 모아갖고 참을 좋은 거 나올 때까지 한번 저도 뭐 분량 한번 뽑아야 되니까 그걸 한번 뽑아볼게요. 한번 진짜 참 어디까지 진짜 한번 돌려야 좋은 거 나오는지 한번 또 이제 극악의 세팅으로 그냥 그때는 또 이제 막 몸에 막 치렁치렁 또 그 뭐이셔 그 매찬도 많이 달고 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거 먹었고요. 일단은 같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뭐 단순하게 지금 캐릭터가 아니라 뭐 다른 캐릭터를 키우더라도 루너드 작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희귀한 뭐 진짜 룬들을 조금씩 모아놓고 먹어둔다면 뭐 나중엔 진짜 저도 보수 반열에 어느 정도 올라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거 먹어주고요. 탑이 안 보이네요. 일단은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안 보이니? 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조금씩 잡아줄게요. 또 이런 것도 혹시 몰라. 이거 봐요. 이게 물약만 이렇게 잘 떨어뜨려줘도 못 먹을 정도야. 네 물약만 잘 떨어져도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쭉 가면서 네 보석도 이런 것도 먹어주고 좋다. 오늘 뭐 좀 되는 날인가 봐요. 근데 이거 우리 뭐지 프로젝트 디아2 그 좀 드랍률 향상이나 좀 그런 패치가 좀 있었나요? 확실히 발키리는 약해졌거든요. 발키리 잘 죽어요. 발키리 잘 죽는데 그 외적으로 밸런스 패치 쪽에서 이제 뭐 아이템 드랍률이나 뭐 그런 걸 좀 조정을 했는 뭐 소식이 있었나요? 제가 또 못 듣긴 해갖고 근데 뭔가 그때 한번 약간 서브 점검 이후로 약간 뭔가 조금 잘 나온 느낌이어서 네 좀 약간 그런 거는 약간 체감상 느낌 같은 느낌이겠죠. 근데 뭐 그런 걸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 버릴게요. 이런 거 그냥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일단은 뭐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쓰는 템 위주로 네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탑 어딨네요. 네, 여기 한번 들어갈게요. 네, 5층까지 쭉 하이패스로다가 네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쫄아서 여기서 이제 포탈 안 핍니다. 이제 자존심이 있지. 네 포탈 안 피고 자존심이 없고 자만심으로 네 이렇게 돌아볼게요. 네 가다가 또 한번 또 된통 한번 죽겠죠. 여기도 뭐 돌다가 또 이제 뭐 마냥 살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방심하다가 또 이제 중간에 잘못 갔다가 이제 다 휩싸여갖고 몰매 맞아갖고 한번 또 죽는 날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또. 네, 근데 그때까지도 네, 계속 자만하면서 네. 아이고 먹어주고 풀로 잘 채워줄게요. 이거 봐요. 위험했어요. 지금 챔피언이었네. 지금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좀. 네, 일단 이동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아마의 장점은 멀리서 쏠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장점을 살리면서 네,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기 맞네요. 이쪽에 있었네요. 둘이. 네, 이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2층 또 내려갑니다. 2층입니다. 네, 위쪽으로. 이것도 누군가 그러셨어요. 이거 시계 방향으로 돌라고. 시계 방향이 요렇게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원이 도는 회전 반경이. 네, 그쪽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약간 그쪽으로 이제 뭐랄까 왼쪽을 타고 들어간다고나 할까? 뭐 그쪽으로 해서 이제 쭉쭉 한번 돌아볼게요. 그냥 아까운 거 먹어주고. 네, 이쪽으로 쭉쭉 한번. 이거 맞네요. 맞네요. 여기 바로 있네요. 3층 나이스. 네, 빠르게 이동하면서 보석이 잘 떨어진다. 아이고 보석 샀다. 어떡하지? 이거 먹어야 돼. 보석이 지금 중요해. 그리고 마을을 최대한 안 가면서 약간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서 최대한 빠르게 좀 돌기 위해서 돌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한번 돌고 있고요. 네. 바로 4층 찾았습니다. 네. 4층. 짠,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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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효과음이 없으니까 제가 입으로라도 네, 음악을 좀 표현하겠습니다. 개소리 하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야, 그래도 오늘 꿀잠 잡니다, 오늘. 아유, 저는 아직까지 뭐잘 모르고도 있지만 그래도 득템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아, 내가 진짜 득템을 한 거긴 하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렇게 네, 잡아가면서 가겠습니다. 이건 먹어줘야 돼요. 일단 마을 한번 갔다가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케인. 예스, 케인. 하고 팔아주고, 인벤에 넣고, 네, 인벤 좀 비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마나 안 써. 콜뎀 안 써. 이거 안 써. 팔 뻔했어요. 안 팔아요. 엔젤을, 왜 어뢰가 안 달렸지? 이거 세트 모으면 어뢰잖아요. 이거 쟁여놓을게요. 이것도 왜냐면 나중에 횃불캐 할때 어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 다음에 이맥댐. 이맥댐? 이맥댐 괜찮은 거잖아요. 일단 킵 이거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부츠 날리고.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고. 날리고. 네. 이 정도 하고, 시건 벨트. 예, 날리고. 네. 빠르게 이거 넣어놓고 이동하겠습니다. 아유, 이제 물약도 그래도 어느 정도 솔찬히 많이 모았네요.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이거 안 들어가지네. 보시면,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룬 중이 29잖아요? 그 전까지 23이 최고였어요. 진짜. 아이고, 참.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참, 신기하네요. 보석도 모아서 언젠가는 이거 85렙댐? 뭐 그, 뭐냐. 뭐 그랜드 참 같은 경우는 많이 돌릴 거예요.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퍼펙트 보석 많이 한번 돌려볼게요. 빠르게 가서 참 먹어가면서 네 이동하면서 네 지금 5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러고 네 바로 5층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포탈 한번 열어주고 잡아줄게요. 아유 잘 죽어 잘 죽어. 그냥 죽어라. 해주고 먹어주고. 그래. 어이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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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이고 열어줄까요? 여기 상자도 좀 까주고. 네, 이렇게 아니에요. 깜짝이야. 아이템 필터에서 뭔가 이상하게 약간 뜨면은 제가 놀라게 돼요. 약간 네, 그런 거 놀라지 않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왜 시청자분 왜 이렇게 늘으셨어요? 왜 이렇게 늘으셨어요,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여기 재미없는 방이에요. 여기 재미없는 방인데 왜 이렇게 오셨지?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네, 야간이라 다른 스트리머 분들 다 주무시나? 어떻게 된 거지? 네. 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좀 있으면 방종할 거예요. 네. 좀만 더 놀고.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이거 봐, 저는 수루룬도 약간 이름도 몰라서 썰룬. 썰룬도 어떻게 하면 수루룬 되네요. 썰룬이니까. 저 아마
좀만 더 두고 잘 거예요, 여러분. 네. 항상 컨디션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셔야죠. 우리 오래오래 살아보아요. 오래오래 살아야 게임도 오래 하죠, 여러분. 네. 살고 싶어요. 밥 못 세요. 이제는. 네, 일단은, 네, 쭉쭉. 여기 약간 이동하는 부분 좀 이동해서 피트로 한번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피트 아니네요. 이런. 이런. 잘못 왔다. 우리 그, 거기서 내려오겠습니다. 일단은 마을 갔다가. 어어, 떨룬. 오케이. 네, 그, 마을 갔다가 여기 뭐냐, 아우터. 아우터에서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플러스터? 플러스터야? 플러스터. 몬스터 게이트. 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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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문 열어라.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내가 갑니다요. 띠링, 띵. 이거 제껴주고. 이거 제껴주고. 플레미스? 네. 요, 오솔길. 오솔길 따라 찾기 걸으며. 으. 좋은 따라. 이럴 땐 가주면서 저로 아 여기였네요. 여기 넘어서였네요. 네, 일단 여기 옆에 우리 피트가 있겠죠. 피트로 피트인 하겠습니다. 피트인. 이게 진정한 피트인 아닙니까? 피트로 들어가는 게 피트인이에요, 여러분. 네, 좀 이렇게 좀 걸러 들으셔도 돼요. 좀 대단한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네, 일단 네 방지훈님 아 들어가시고요. 아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내일도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게 금요일이잖아요. 네,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이제 피트 돌고 카우방도 한번 돌게요. 카우방도 돌아야죠. 예, 그거 아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잠깐만 이어폰이 잠깐 빠져갖고 네, 쭉쭉 가면서 네, 피트 들어왔고요. 피트 인 했습니다. 피트 인. 피트인 상태에서 이거 뭐야 아까 먹었던 거 또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삶의 보탬이 되도록 네 가게 팔겠습니다. 일단 봐주고요. 네 일단 저기도 많다. 저기도 많다. 여기도 많아. 하지만 나는 마비나셋을 갖춘 아마라고 나는 쉽게 죽지 않는다고 덤비라고. 오케이. 야 발키리 뒤로 빠져있어. 내가 잡을게. 뒤로 빠져있어. 너 언제부터 너 앞에 가있다고 너 지금. 응? 이거 소환해야 앞으로 가서 겨우 그냥 응 일한 척 창 몇 번 이렇게 응딱 그러면서 그냥 싸운 척 하지 말어. 응? 그냥 이쑤시개 같은 걸로 그냥 아주 그냥 아주 혼날 줄 알아. 그냥 하려면 제대로 해. 그냥 아주 그냥 밝히다. 알겠지? 응? 우리 열심히 하자. 우리 앞으로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응 밝히다. 네 제가 이런 친구들하고 말을 잘해요. 네 일방적인 대화긴 하지만 네 일단은 오디오가 비지 않는 방송, 네, 다투 방송이고요. 항상 계속 말해요, 저는. 주의주의 하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저 지금 아마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중간에 멈춘 적이 있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지쳐요, 약간. 그래서 방송을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할 수 없고, 약간 최대치가 약간, 한 2시간 반 정도랄까? 뭐 약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제 최대치고요, 방송 시간은. 근데 방송 끼면 말을 안 하고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하고 싶고 그러면 게임을 켜요. 그러면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건지 말을 하고 싶어서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저리주저리 있네. 오디오가 비지 않는 방송, 항상 놀러오는 방송, 즐거운 방송, 다투 방송, 구독과 좋아요, 나이스. 네. 스무스. 네. 잡아주고요. 오늘의 이제 피트 2층이 아마 제일 좋은 게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오늘 어느 정도 밥값은 했으니까 소소하게 잘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다음은 카우방 마무리 돌면서 오늘 하루 그냥 마무리 싹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유 보람차네요. 그래도 소소하게 이렇게라도 얻는 게 어디예요, 진짜. 나이스. 네, 일단 카우방 가려고. 스토니필드 한번 가겠습니다. 아우 너무 진행 잘하고. 아우 너무 잘하고. 네. 아유 거침이 없죠. 그냥 뭐 막 머릿속에 그냥 아주 다 어디 갈지 딱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시는 분들도 제가 창고 정리를 잘 안 해요. 그래갖고 잠시만요. 이어폰 또 빠졌어 지금. 망할 놈의 그 이마트 그 이
이 번들 이어폰 진짜 너무 꼬져 진짜. 하지만 소리는 아직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꾸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쭉쭉 가주면서 네. 네, 빨리 포탈 나와라. 유니크는 좀 잡아줄게요. 챔피언 네, 잡아주면서 아니고 그렇지. 참 나와라. 참 오케이. 참 먹어주겠습니다. 네, 나는 우리 포탈 찾아서 좀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찾았습니다. 네, 한번 돌고 우리 족발 가지고 마을로 귀환해서 샤드 나왔다. 샤드 나이스. 샤드 샤드 뭔데? 샤드 바를만한 템을 안 줘요. 샤드만 주지. 그렇기 때문에 샤드만 쌓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 뭐야, 본스피 아닙니까 저거? 네, 일단 나갔고요. 네, 깜짝이야. 원래 나갔나? 네, 일단 그 상태에서 이제 샤드 얻었고, 샤드를 바를만한 템이 이제 카우방에서 나오기를 이제 기원을 해주세요. 진짜. 그럼 저도 샤드 바르면서 막 진짜 끄끄 하면서 그냥 막, 응? 아낌없이 그냥 샤드 바르고 싶어요. 진짜. 이거 뭐야, 왜? 뭐야, 이거 아이템, 이거 루트 필터에 떴어요. 이거 뭐야? 몽둥인데? 몽둥이? 그냥? 몽둥인데? 근데 왜 뜨지? 뭐 좋은 몽둥이가 있나요? 이게 몽둥이 계열에? 몽둥이 계열의 좋은 몽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정 안 되면 저거라도 샤드 한번 돌릴까요? 뭐 좋은 거 나오라고. 아깝죠? 조금 아깝죠. 쓸 아이템은 아니면, 중복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아이템이면 굳이 바르진 않겠습니다. 네, 일단은 쭉 족발 나와라. 오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지치셔도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고 그렇구나. 네, 일단은 족발 넣어주고요. 네, 빠르게. 저 비운의 도끼가 아직도 인벤에 있네요. 네, 한번 정리 하겠습니다. 네, 저게 지금 소켓이 두 개만 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아이고. 근데 데미지는 좋네요. 나름 데미지는 좋아요. 동전이 아닌가? 네, 일단 쓸 템은 아니기 때문에 팔겠습니다. 그냥 가야 돼? 네, 팔고 이거 아까 나왔었는데 하나 쟁여놓은 거 있어요. 그냥 팔겠습니다. 샤드 그런가요? 아니 이게 그러면 나중에 맥댐.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맥월에 그런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근데 좀 오비 아쉽네요. 그냥 팔게요. 패키. 아이고, 이거 팔게요. 팔게요. 네.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카우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제가 뭐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레벨이 높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니어갖고 막 좋은 게 안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샤드도 지금 한 16개? 14개네요. 14개 정도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진짜 바를 만한 템 아니면 우리 마비나들이 좀 약간 중복되는 템들 중에 이제 괜찮은 옵션 나온 거 있으면은 좀 돌려가면서 좀 약간 업그레이드 좀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포탈 넣고 팔고 안녕. 그 다음에 요거 열어줄게요. 카우방 입성 갑니다. 네, 카우방도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이제 거의 무빙을 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둥땅둥땅 하면서 그냥 그래 소 너 다가와. 마비나야. 나 마비나야. 마비나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어렵진 않죠. 이제 옛날에 엄청 무서웠는데 이 소들이 다가와서 한 대 치면 그냥 움찔움찔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주 편안하게 아주 시머스 침대입니다. 시머스 침대. 네, 너무 가죠.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나이스. 왜 이렇게 밀집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 아니네. 모여라. 움직이지 않고 이제 박아주기. 화살 박아주기, 화살 넣어주기. 오케이. 오케이. 야, 잘 누워. 오케이. 그래, 아유,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저는 약간 뭐랄까 바라는 거 없다랄까? 뭐 진짜 약간 뭐 더 강해질 여지는 많고 뭐 그러겠지만 진짜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좋아요. 진짜 하든 어떤 약간 그 제가 약간 컨트롤이 부족하고 게임을 잘 알지 못해서 이제 그 몬스터의 상성이나 아니면 막 그런 걸 몰라서 그렇지 조심성이 없고 그래서 그렇지 진짜 이 정도 템만 맞춰도 진짜 어느 정도 진짜 수월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겁게 잘 돌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하면서 박박 긁어갖고 그냥 구석에 있는 한 놈까지 다 그냥 빨아먹고 다 확인하고 갈 거예요. 과연 뭘 주는지 이놈들. 아유 소 귀여운데. 아이고 소 잘 가라. 아우 내 물 먹어가면서. 아이고 저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내려가서 네, 쭉 가면서 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 어이 어디 도망가니? 그래 유닛 하나 껴줘야지. 그래 애들이 뭉쳐오지. 오케이. 그래서 아우 발키리 혼자서 거기 있었어? 아이고 어떡해 고생했다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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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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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칠게 내가 칠게 이제 내가 치면 다 죽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우 강해졌습니다. 확실히 강해졌어요 저도. 아우 나이스. 하지만 이 상태로도 횃불은 돌 수 없다는 거. 우범업들이 생각보다 너무 세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잘 준비해 가신 분들도 눕기도 하고 아니면 피가 안 달아요. 피가 기본적으로다가 피가 안 다니까 뭐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준비하고 그냥 평소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오늘같이 이렇게 눈 운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켓 운이나 그런 것만 잘 따라주면 좀 준비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네. 만들 거 만들면서 이제 나오는 거 먹어가 하면서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하면서 쭉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야 안 죽어. 옆으로 옆으로. 아하 아하. 네 옆으로 이동. 띵동. 어 키 없구요. 뻥 뿌리 뻥 뿌리 뻥 뻥 뿅. 이건 뿅. 이거는 호로탑. 그냥 물량 나왔구요. 네 일단은 좀 모아줄게요. 어우 잘 모인다. 그래도 알아서 와주네. 좋다. 아 그래요 맹구리님? 아 일주일 동안 아 그 정도의 그 단위인 거예요. 아우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왜냐면 그게 이제 노가다 시간에 약간의 뭐랄까 보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네요. 그래도 저걸 먹기 위한 할애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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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수월 해야겠네요. 근데 저는 진짜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갖고 근데 또 이제 또 방송 안 키면 또 게임 할 맛이 또 안 나가고 네 방송을 또 키고 네 또 열심히 또 노가다를 한번 할 거예요. 네 다음에 또 원하시는 루트나 아니면 또 뭐 잡아줬으면 하는 몬스터나 아니면 막 그 코스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그런 걸로도 한번 잡아서 할게요. 아니면은 우리 뭐지? 티어맵 그것도 은근히 많이 좀 모아놨거든요. 티어맵도 좀 돌면서 네 여러 가지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돌 수 있는지. 확실히 티어 1 맵은 약간 돌아지긴 하는데 그 티어 2 맵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가진 스펙이 아직 뛰어나진 않아갖고. 아 그리고 그거 뭐냐고 아까 먹었던 방패 좀 확인해볼게요. 아 맞다 그거 켜야 돼. 아 이거 안 이거 안 하고 있었다. 잠깐만 이거 왜 안 바뀌어. 아 바꿔 좀. 어우 깜짝이야. 어우 아 티어 돌고 계세요? 아 티어 어제도 돌고 전에도 한번 돌았었는데 티어 안 힘드세요? 아 전 티어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냐면 몹이 밀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솔직히 카우방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밀도가. 그렇고 너무 약간 피곤한 부분이랄까? 심영성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떡하죠 저 지금 심영성님 지금 오셨는데 지금 이게 막방이에요. 아니 오늘에 카우방 돌고 아마 방종을 아마 할 예정이라.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 티어 맵 돌면 너무 피곤해갖고 아우 많이 생각보다 많이 못 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우 그렇고 약간 뭐랄까 하루에 약간 두 탕 이상은 약간 뛰기 힘든 맵이랄까. 아시원선이 아유 아쉽네요. 네 아 그러네요. 가뜩이나 피통도 적으신데 진짜 그거 돌라면은 진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진짜. 진짜 아깝습니다. 나중에 근데 뭐 나중에 정 안되면 뭐 조정하면 되죠 뭐. 아 2주 동안 파티방이 왜 안되셨어요. 어떡해. 아 그래요?
아, 지금, 아. 아, 그 차이가 있는 건가? OS에서 안 인식하는.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끼리만 막 됐나 보네요. 그러면 파티플레이가. 어머나. 어떻게 그거 빨리 개선 안 해주나? 왜냐면, 뭐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도 다 윈도우 10을 쓰는 게 아닐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디아가 윈도우 10만 이렇게 파티플레이를 좀 지원했나 보네요. 그 소식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저희 시청자님 한 분도 다른 방에 안 들어가지거나 약간 그런 애로 사항이 잠깐 있었고. 잠깐만요. 나이스. 이거 그거죠. 제거 이거 제 거예요. 제거 요거 마비나. 네, 컬업 한번 돌립니다. 네, 일단 가지고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못 돌리면은, 아, 그거는 좀 그렇다. 진짜, 아까우시겠어요, 진짜. 네, 일단은, 이방 돌고, 네, 샤드로 컬업 한번 돌리겠습니다. 일단, 뭐가 나올지. 벨트가, 뭐, 소켓이 뜨나요? 벨트도? 조단 드셨어요? 대박. 쳐드려요. 진짜, 나이스. 조단,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막 진짜 구경은 못 해봤어요. 조단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네. 일단은 조단 옛날에 맨날 그아 샤드요? 아 샤드가 뭐냐면 아 네네네 아 뭐냐면 그 유니크나 그 유니크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추가로 뭐냐 옵션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유니크가 레어로 약간 다른 아이템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갖고 약간 도박성이 있는 아이템 강화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만 다 돌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오랜만에 샤드 돌리네요. 맨날 모으기만 했다가. 네, 이게 이제 아이템 강화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월드스톤 샤드라고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걸 주워서 이제 큐브에서 같이 돌리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마비나 허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마비나 허리일 거예요. 확인해보면. 좋은 거 나왔네요. 그래도 6만화 스톨은 동급으로 나왔네요. 네, 일단은 요거를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이 뜨면은 대박 뭐 좋은 아이템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 뜨지 않고 이제 레어템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상점에 팔거나 옵션이 좋지 않으면 뭐 쓰지는 못하겠죠. 네, 그런 약간 도박성 있는 약간 강화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만 딱 돌고 예,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히 하나 나아졌네요. 그래도 근데 허리에도 약간 구멍 뚫리나요? 구멍 뚫려서 막 이렇게 눈 같은 거 박을 수 있나요? 그거는 또안 해봤네요, 진짜. 일단은 한번 뚫어볼게요. 뭐가 됐던 일단 돌리고 망가지지만 않으면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이니까 근데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달리기야, 달리던 무슨 뭐 힘이 달리건 뭐 진짜 만화가 달리건 뭐 진짜 어떻게든 지금보단 난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템들에는 소켓을 뚫리곤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뚫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돌려볼게요. 뭐 뚫리면 뚫리는 거고 안 뚫리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야, 뭐 뚫리면 진짜 룬이나 아니면 다른 주얼 같은 거 좋은 거 박으면 그래도 이렇게 확확 좀 강화되는 게 느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나을 텐데요. 제발 하나 줘라. 네, 마무리 한번 잘 하자. 갑시다. 거의 다 돌았습니다. 카우맵. 네, 카우카우. 거의 다 돌았고요. 이 밑에 있니? 좋네요. 앞으로 여기 안쪽만 돌면 될것 같아요. 이 안쪽. 네, 요게 마지막 무리. 안쪽에 없나요? 없네요. 요게 마지막이네요. 유니크가 한 마리 있네요. 그래도 요거 잡고 말 봐서 이제는 샤드 돌리는 거 한번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근데 안될 거예요. 또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 되거나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가서 샤드 하나 챙겨갖고 와갖고 바로 돌리겠습니다. 샤드도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하나만 돌릴게요. 하나 해서 카드 하나 넣어놓고 네 벨트 있다가 돌리겠습니다. 이거 아이템 정리 한 번만 하고 하겠습니다.
아, 네. 맵은 그 난이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맵 보시면 부가옵이 있는 게 있고요. 그 거기에 이제 티어 1, 티어 뭐 2, 3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따라서 약간의 데미지나 난이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샤도 아 팔아 팔고 팔고 오케이 나머지는 넣었는데 일단 샤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샤드가 이렇게 그 월드스톤 샤드 하나 돌리고 컬업이죠. 컬업 유지 투 컬업 언 아이템 일단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놓고 80이 똑같아요. 이건 일단 약간 쌍둥이 배트 나왔어요. 일단은 요건 돌려보겠습니다. 두번 돌리셔야 돼요. 두번한번 클릭 하면 이렇게 변하고 한번더 클릭 이때가 진짜 변하는 건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에잇! 됐어요. 됐어요. 뭐냐면 됐다는 게 지금 보시면 아이템 색깔이 안 변했죠. 하얀색으로. 근데 같은 벨티어도 레어템이나 그런 게 바뀌면 속성 따라서 아 관통이요? 관통 붙으면 진짜 짱이죠. 아 우리 아 마비나 관통이었구나 그러니까. 네 일단은 아마 좀더 이게 색깔이 안 변했기 때문에 같은 등급에서 이제 마비나는 유지가 된 거예요. 네, 변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마비나에 부수적으로 이제 옵션이 붙을 거예요.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띵동. 컬업된 걸로 나왔는데, 어이고. 레지가 붙었네요. 레지가 붙었어요. 네, 보시면 컬업드가 되고, 뒤에 보면은 지금은 레지스트 추가적으로 붙는데 빨간 점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약간 옵션이 변한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되게 옵션 기네요. 네, 일단 이걸로 저는 바꿔 차겠습니다. 일단 컬업을. 맥네지가 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1%씩 늘었어요. 일단은 바꿔보겠습니다. 레지가 느나? 그러면? 느나요? 네. 그렇습니다. 맥네지. 1 오르네요. 1 그래도 올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1 그게 어딥니까? 뭐, 네, 그렇지. 지렁이 뭐 똥만큼 뭐 물론 그게 뭐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네, 아유 재밌네요. 여기 역시 예능 방송. 네, 그렇구요. 네, 일단은 요거 창고만 정리하고 네,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안 깨진 것도 다행이에요. 따지면 네, 그래서 포이즌 76 됐습니다. 네, 일단 맥네지 올랐습니다. 와 이런 경우 다 있네요. 네 처음 보는 옵션인데 네, 아무튼 너무 재밌네요. 웃기다. 네 일단은 네 오늘은 네 디어 방송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오늘 밤이 늦었어요. 이제 너무 늦지 않게 우리 시청자님들도 건강 챙기시면서 네, 재밌게 게임 하시고요. 저도 몸 관리 잘하고 목 관리 잘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재밌고 소리 지르고 또날 뛰고 재밌는 방송으로 또 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시거나 막 그러신 분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 방송할 때 보통 한밤 10시에서 한 11시 사이 정도에 시작을 보통 하거든요. 그때도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네 재밌는 채팅과 재밌는 방송 그리고 나눔 그리고 같이 하는 네, 플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일 뵐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들어갔어요. 빠빠이.